어, 나 너무 평범해진다. 나 형, 너무 평범해져. 형 왜 이렇게 밋밋해요? 어, 나 너무 밋밋해. 원래 밋밋했는데. 아, 나만 밋밋해. 오늘 좀 덜 미셨는데? 오늘 아, 오늘 좀 길렀어요. 그래서 오늘 안 밀었죠. 네, 오늘 안 밀었어. 어, 저도 제가 밀거든요, 이거. 네. 아니요, 심술난 거 아닙니다. 자. 투사 아닙니다. 투사 아니에요. 아, 채팅을 가운데다 놓는구나. 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여기 채팅은 여기 올라와. 아니 뭐 화면은 뭐 볼 거 있나요? 자, 아, 지금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명품 그 쇼핑을 할 때 그 뭐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조언을 했다고요? 네, 뭐 아니 그 뭐 쏘맘님 뭐 뭐는 뭘로 사시고 뭐 아,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 맞아. 그때 좀 뭔가 아니 와이프를 그렇게 선물을 고르는데 네. 결국 안 사고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 와이프 살 때 그렇게 하세요. 나는 와이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 좀 답답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명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명품 전문가시죠, 염따님? 그 아니 저는 사실 뭐 오늘 예. 아니 명품 전문가로 왔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 댓글 썼던 거대로 네. 아니 이 양반 돈도 적당히 벌면서 아, 네. 오늘은 무조건 하나 사게 만든다. 아 저도 그게 DM이 친구들한테 저도 이거 우리 맨 처음에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여기 방송에서 뭐 말씀하신 거 네. 그거를 저 제보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네. 그 DM으로 누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근데 걔 다 일관적으로 하는 말이 네. 아, 저 양반 지갑을 안 연다고 맨날 열받게 사는 척만 하고 맞아 궁상 떨어. 아, 뭐 제목도 뭐 슈퍼카 사기 이렇게 해놓고 구경만 해. 결국 그리고 제네시스 광고나 찍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네. 그동안 버신 돈 네. 행복하게 쓰는 법. 아, 그거를 예.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토탈 뭐 명품 플러스 이제 소비 시원하게 소비하는 모습. 그렇죠. 오늘 그거 가져오셨나요? 뭐 어떤? 그 국민은행 카드 이런 거 띠띠띠. 뭐 안 갖고 왔어? 아 임자 만났네 오늘. OTS 같은. OTS 없어요? 뭐 그런 거? OTS 없으면 천만 원 이상 못 쓰잖아요. 아 그 있어야지 천만 원 이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나 그게 뭐 필요한 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네, 난 그거 처음 들었어. 그래요? 네. 그럼 집에서 계좌 이체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천만 원 이상을 쓸 일이 있어요? 하루에? 그래요? 없지. 어 그래? 어 어떻게 된겨? 추천해 주신 게 어 진짜 괜찮다 어 좋다 하면은 마음에 쏙 든다 하면은 천만 원 뭐 그 이상까지도 제가 어? 지불할 그 용의가 있습니다. 진짜죠? 네 용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네 예, 예. 오케이 마음에 든다면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모셔왔고 어렵게 모셔왔고 아니면 제가 대신 그 결제하고 저한테 갚으셔도 돼요. 저 지금 보낼 수 있거든요. 아우 임자 만났어. 저 진짜로 지금 보낼 수 있어요. 어 마음에 든다면 천만 원 그 이상도 제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마음에 있어요. 진짜 들면 든다고 해야 돼. 마음에 들면 진짜 마음에 드는데 막 가짜로 막 어? 아 마음에 안 드는데 돈 쓰기 싫어서 이런 추앙꼴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들면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안 돼. 야 솔직히 예산 한 2천 원 잡고 가자. 아 그러면 이렇게 3천 4, 5천 받을. 에이 이거 불안하잖아.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마음에 든다면 아니 진짜로 오늘 2천만 원 쓰기 대작전. 네. 아니 진짜로 이렇게 뭐 이게 방송한다고 그렇지지 말고 그냥 네. 딱 진짜 리얼로 천까지는 아. 내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저 루이비통에 아는 직원이 있어서 카톡하면은 고르면 바로 쏴줘요. 너 손이 떨리는 거야? 괜찮은 거야? 제가 손이 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좋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귀한 분 어렵게 모셔서 그죠? 그게 소감 선물이라면 그러니까 아까워요? 아! 천만 원 아까워서 그런 거안 아까워! 나 안 아까워 그런 거 아하. 와이프의 행복 우리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 못 사죠. 아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계속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면 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 전문가를 모셨는데 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명품이에요. 지금 아, 네. 옷뿐만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명품인데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가격대랑 아, 가격 아니 뭐 가격이 중요한 것보단 네. 명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근데 네. 우참 챌린지인가요? 뭐 이렇게 웃음을 못 참겠지? 죄송합니다. 어, 왜, 뭐가 웃겨요? 뭐가 웃겨요? 수사 아니에요. 양탄자 아닙니다. 아 요거는 사실 이게 사연이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사놓고 지금 한
집에서 한번 사진 찍고 두 번째 입었는데 이거 아마 택도 있을걸요? 아... 이거 봐봐요. 택이... 어 택이 달려있어. 택이 달려있어. 택도 이거 안 뜯었어요? 입질 않아가지고. 어. 여기 제가 끊어드릴까요? 아, 안돼. 아니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이거 가위로. 이거 왜 안 뗐어? 까먹었나봐. 네, 까먹었어. 아니, 이거 패션이지. 아니 떼어요. 이게 뭐야? 파패치라고 읽어요? 이게 파패치는 이제 이 멀티샵 파패치 그때 그게. 뭐야 인터넷으로 보시던 그 사이트. 네. 그게 그거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바지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딱 저런 나무 옆에 서 있으면은 안 보이겠어. 전증이 나도 딱 이렇게 아 무슨 경복궁 그런 데 가서 서 있으면 안 보이겠어. 색깔 조합이 아 경찰이 와도 이러고 서 있으면 경복궁이야. 도둑질을 한 후에 어 이건 나무군. 어 경찰이 갈 수도 있어. 그럼 그때 딱 그리고 딱 여자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어 여자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딱 또 어, 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거 안 나왔네 이러면 바로 누가 있네 이러면 딱 이러면 딱 아 그런 모습 아니 그 그리고 뭐 여기 안에 액자 형태로 뭐 산수화도 있고 막 네 이것도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이게 카사블랑카 파리스라는 이제 파리의 제품인데 제가 봤을 때 여자가 먼저 의심할 수도 있어. 이걸 보고 먼저 누가 먼저 의심하냐 싸움이 서로 의심 이상하게 다 이렇게 맏의심 안 보이더라. 아 이게 아무튼 그 네. 뭐야 그때 침착맨님 그 방송에서 명품 사기 뭐 옷 사기를 할 때 네 요게 네. 이거 봤어 어. 내가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나 유튜브로 봤는데 그래서 어? 저 놈 봐라? 또 안 사? 이래서 내가 살게 씨바 이러고 그냥 너 때문에 산 거 아니야 열받았어. 아니 염장님도 안 사면 되잖아. 왜 누구 한 명 사야 돼? 내가 살게 씨바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어 열받았잖아요.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어 심지어 아,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이 바지 네. 제 사이즈가 없었어요. 어 그럼 뭐 아,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겨?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야, 아, 좀 텄어. 벌렉스. 아니, 이거 한 마지막을 못 산 거야, 지금. 아. 아, 근데 이게 원래 힙합이 좀 내려입습니다. 네, 힙합 못납니다. 그쵸? 아, 그런 거 아니, 이게 안 맞아요. 아. 이게 지금 제 사이즈가 품절됐어요. 심지어 이딴 게 어떻게 품절이 되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그러니까 먼저 사셨는데 공교롭게 제가 본 게 아니고 본 걸 보고 네, 거예요. 정확히 그거야. 그냥 유튜브 보다가 나는 보고 이렇게 네. 어. 너무 예쁜데 왜 안 사지? 어 이런 걸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아 멋있어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냥 약간 속으로 와 저거를 만약에 아 이 심 그리고 애초에 이걸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 옷이 몇 개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예요 여기가? 아니 이게 신생 브랜드긴 한데 그래도 막 한창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브랜드인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어 왠지 침착맨에 나왔던 그거? 어? 어 열받네. 그, 내가 사지 뭐. 그러면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이거 침착맨이 한 번만 걸쳐보게 해도 돼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아 그래요? 이거 맞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따로따로 입으면 어? 훨씬 이쁠 것 같아. 이거 팝니다. 판대! 얼마에 사셨어요? 일단 입어보세요. 네. 일단 입어봐. 옷 집은 것 같네. 우선 시간. 이게 입어봐야 돼요. 딱 맞을 것 같아. 야 완전 투우사 될 것 같은데? 택도 안 거의... 됐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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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오, 멋있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게 그 얼마예요? 이거 투표 되지 않나요 이거? 투표? 안 돼요. 투표도 돼요. 투표 안 돼요. 아 투표 되잖아 이거 투표. 거의 북한처럼 될 텐데 그러면은 102% 나올 텐데. 아니 생각보다 인터넷들도 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찬성 102% 나온다고. 이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 뭐 100만 원 정도 하겠죠 명품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한 이게 한 뭐 합쳐서 한 150 했나? 아 이게 싼 편이에요 이거는. 150 괜찮다. 싼 편이에요? 아유 아, 이게
합치. 거저지 거저. 합치니까 너무 좀 그래. 그 멋있어. 더 멋있어. 세트 아이템이야. 어, 난 세트를 안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아. 아, 이거 딱 바로 1등 신랑감인데 지금. 딱 어, 이런 것도 어머니들이 좋아요. 이런 것. 어머니가 좋아한다고요? 어머니들 좋아. 귤이 열렸네 이러면서. 아, 아 맞아. 어머니들은 수우김척해. 네, 그러니까. 꽃도 있고 어쩌고. 어머니들 꽃을 좋아하니까. 맞아. 장가가도 되겠다. 산도 이렇게. 있고 아, 호수도 있고. 상견례 전용. 상견례 전용이요? 지퍼는 가리고 상하이 150만원 가량 하는데 싼 편. 예. 네. 그리고 싼 편. 이 안경은? 아 이거 안경은 네. 이제 그 이게 또 제가 조금 뭐 뭘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준비를 해왔는데 아, 제가 최대한 명품 전문가니까 명품을 네. 좀 착용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일단 드렸거든요. 이 옆에 구찌 마크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군. 이거는 샤넬입니다. 아 샤넬이에요? 아! 기둥! 기둥! 봐줘! 아 나, 나 로고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강력한 로고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나 씨 되게 이겼어요. 코코 샤넬. 네. 코코 샤넬? 그 디자이너 누구? 이름. 그 디자이너, 사람 이름이야? 디자이너 네. 이름으로 런칭을 한 거 아니야 코코 샤넬이. 오. 이거 문신도 박아요 애들. 문신을 박아요? 네. 아, 몰랐어. 마크가 예쁘잖아. 이게 대칭이잖아. 아니 사과하세요. 코코 샤넬님 죄송합니다. 코샤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코코볼 대 코코 샤넬. 아니 그 명품도 그게 있어요.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네. 구찌가 약간 뭐 한 7이다 네, 하면은 샤넬은 한 9 정도 가격대가 더 비싼 거예요? 더 비싸. 아니 그냥 가격대를 아, 가격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글라스를 산다 어. 그럼 구찌 갈 땐 한 4-50만 원 들고 가면 되는데 네. 샤넬 갈 땐 그래도 한 한 뭐 그래도 한 90만 원 들고 가야 하나 이렇게 집어올 수 있고 아 집어올 수 있고 그런 느낌. 요 선글라스는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딱 그 싸게 네. 그 빈티지로 한 15만 원? 어? 15만 원이면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명품을 아 노노 이거는 그 이베이 아 이베이에서 아, 이베이. 이것도 제가 명품을 싸게 가오 잡을 수 있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야, 특강까지.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아니, 편하게 말씀. 안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시작해 예. 시작해 볼게요. 예. 자, 딱. 아, 지금 여러분들 명품 싸게 살 수 있는 나왔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이 가방 아니, 아니, 일단 가방은 저도 좀 아니 뭐 가져오라고 하셔서 준비를 좀 해왔기 때문에 저도 스토리가 되겠다. 이제 요런 게 있어. 이게 뭐냐? 자, 이 가방부터 좀 보여줘. 이거는 좀, 네, 이거는. 아, 이걸 입고 이 상태로 아까 어떻게 했냐면 람보르기니에서 내렸어 파란색. 아, 너무 화가 났어 나 그때 솔직히 말하면. 왜 화가 나요? 예? 네? 아, 화가 나잖아. 왜 이게 또 람보르기니 파란색에 아벤타도르에서 내렸다니까. 나 몰랐는데 그 아벤타도르래. 아, 야, 이거 오늘 제일 좋네. 아. 그리고 더 열받는 거 이 안에 또 여기서 그 아. 이거 루이비통이 또 나와. 뻥. 그래. 아. 아 너무 멋있어. 아,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 아, 아무튼 요거는 뭐 네. 일단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아, 예.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명품을 네. 이제 명품을 왜 사느냐? 네. 일단 뭐 진짜 제 기준이에요. 다 이거는 다 뭐 모든 사람에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나는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좋아했으니까 네. 그런 힙합 뮤직비디오 막 이런데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저게 갖고 싶다. 왜? 왜 웃어? 왜? 왜? 아니 진짜 중국 부자라고 되어있어. 중국 부자 같다고? 어. 하지 마. 아니 그 왜? 아, 손님 모셔놓고. 아하. 예. 아시죠? 아니 그래서 맞아. 미국 부자라고 안 하지? 다 중국 부자라고 하지 다들. 아무튼. 아무튼. 아 씨 까먹었네. 잠깐만. 아 나도 뮤직비디오 그런 걸 보면은 다 그런 게 하고 싶으니까 되고 싶으니까 저기서 나 그걸 찾아보죠. 어 이거 잠깐만 래퍼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미국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본인들 어렸을 때 좋아하던 저 어렸을 때 투팍 투팍 네. MC 해머 MC 해머 그냥 불안해 이거. 아니, 표정이 이제 좀 알겠네 이게. 잠깐 이거 이렇게 다치 이거 있잖아 이거 말할 때 이렇게 구라 특이 있네 어? 걷는 거 이런 걸로 가려도 소용없어 이건 구라야. 아니면은 뭐 좋아하던 혹은 롤모델 이런 거 없어요? 뭐 만화나 그 작가로나 많이 저 김진태 작가님 좋아했어요. 시민쾌걸
그 만화가 너무 앙증맞고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서 모르시나? 아니요 모르잖아요. MC 스나이퍼 좋아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을 나는 모르지만 네. 그러면 그분을 좋아하면 그분에 대해서 좀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뭐 모르겠어요. 그때 뭐 그분이 쓴 타블렛 혹은 뭐 펜 뭐 연 뭐 그런 게 조금이라도 궁금하지 않나? 궁금할 수 있죠. 예, 네, 저는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쫓아가다 보니 어? 저 새끼 저게 샤넬이라는 거구나. 아~ 그래서 딱 네이버에 쳐봤죠. 딱 치니까 90 딱 그래서 어우 씨 이거 안 되겠다. 네, 비싸다. 그, 비싸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계속 구글을 계속 찾다 보니까 나와.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싸. 어? 15만 원? 어. 이건 들어가지. 이건 들어가. 이건 무리해서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보니 이제 이거는 좀 오래된 아. 굉장히 오래된 중고 제품을 네. 이제 뭐랄까 인터넷에 이베이나 네. 또 그 한국 것도 있는데 그 명품 중고 온걸진? 온걸 그 그 그거 명품 필웨이 중고... 필웨이 뭐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필웨이라고 명품 중고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런 빈티지 옛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예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요. 아 그리고 이런 이 클래식한 명품 띠들은 이런 게 뭐 안 변해요. 그냥 이 땅 하나 띡 박아놓고 그냥 뭐 변하는 게 없어요. 저 한번 써봐도 돼요? 네, 써. 그럼 이것만 따로 사서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가짜니까. 야! 어, 바로 느낌 딱 사는 거야. 이게. Something on your mind! 아니, 닌자 터틀인데? 어? 어? 이거지! 아니, 닌자 터틀이야. 벗어봐. 닌자 터틀이야. 야,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 네! 야, 뭔가 자신감이 생겨. 그래요. 날 좀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날 좀 봐봐! 어, 어쩌라고, 딱 이런. 와, 그 도수가 있네요, 근데. 아,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뭐 아무튼. 아,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걸 샀었죠. 어, 예. 네. 근데 이제 내가 흰색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싹 사주는 거죠. 흰색? 어, 이건 뭐죠? 흰색이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얼마 전에 산 건데. 이건 얼마 전에 날씨가 좋아서 샀어요.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그냥 날씨가 좋아. 와. 이거는 오. 강해졌어. 이건 딱 껴주면 바로 그냥. 사이버펑크야 이거 쓰면. 딱. 와. 와! 아니 반 반사율이. 어. 앞에 보여요? 앞에 보여? 아 써보세요, 써보세요. 너 한번 써봐.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보여? 와. 게다가 하늘을 봐보세요. 이게 반사가 돼서. 야 너 진짜 중동 부자 같다. 내 눈을 못 봐. 어 잘 보여. 상대는 날 못 봐. 진짜 중동 부자 같아. 딱 써봐. 딱. 어? 오 이게 더 잘 어울리네. 오. 이거는 어. 좀 대머리용이다. 맞아 이게 약간 좀. 아니 순화 버전을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안 나. 아 멋있어 멋있어. 뭐라고 해야지 이거? 그 스킨 스킨 어. 스타일이야. 이건 딱 이렇게 써주면은 딱 이제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나는 딱 다 훑어보고 아. 매너도 지키고. 오. 아니 뭐 어디를 훑어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끼면 몰래 훑어볼 수 있어. 아. 안 좋은 보여. 거잖아요 그거는. 나만 좋잖아. 아 알겠습니다. 상대방은 날 못 훑어보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거울 같아 그냥. 네 거울이 있다. 밖에서 보면. 근데 지금 보면 옆에 보면은 이 눈이 보입니다. 그 명품 전문가님의 눈이 보이는데 겁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안 움직이는 거 같죠? 겁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음안경이래. 어, 이거는 몰래 훔쳐볼 수 있는. 아. 이게 딱 그런. 오케이. 아무튼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거죠. 옛날에는 네. 이런 게 갖고 싶으면 그렇게 인터넷을 겁나 뒤져가지고 네. 한 막 진짜 찾는데 3일 아. 그 컨텐츠처럼 막 가격 비교하고 뭐 또 있나 없나 예. 그러면서 오 막 15만 원 쓸까 말까 막 아 그리고 또 그게 그런 사이트들은 N우리 돼요. 아. N우리 만 원 갖고 달라. 또 아. 영어로 어. 영어로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거 150불? 120불은 지금 살게. 이런 아. 거 이런 거 넣어요. 그 전당포 사나이. 아, 그게 싫어? 아. 그게 싫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렇게 며칠을 걸려서 또 국제배송 해가지고 하면 결국 그 돈인데 그런데 이제 깨달았죠. 네. 그렇게 사는 건 이제 행복하지가 않다. 어! 아. 시간은 금이다. 그 아~ 내고와의 시간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다? 그렇죠. 아. 아~ 플렉스구나 이제. 그렇죠. 플렉스 정신이구나. 그리고 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1초 하루를 살 수 있고 10억을 받을래요. 네. 10년을 살고 1원을 받을래요. 어. 뭘 하시겠어요? 저 10년을 살고 1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10년을 살아야 돼요. 네. 돈이 시간보다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애누리하고 이런 시간에 그냥 일시불로 결제해가지고 하면은 시간도 아끼고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사면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쓰고 훨씬 이득 아닐까요? 아 그거는 맞지. 그거는 심층맨을 안 보고 살면 되지만 네. 그렇다고 유튜브 없이 사는 것보다 심층맨을 알고 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 쇼핑의 재미. 그렇죠. 아, 재미. 아니, 행복. 행복과 그 기대. 이게 모든 게 연결돼. 내가 15만 원 썼어. 그러면은 아 그냥 누워 있다가도 아 씨. 막 이러다가도 왔다. 돈 내야지. 뭐라도 해야지. 동기부여가 돼. 아 동기부여. 오히려 또. 그러니까 이거예요. 골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아. 안 가. 아 부자? 나 어차피 안 돼. 아. 그냥 야 우리 남파 하자. 지금 채팅창에 마 이게 힙합이다 쉬발로 마. 아, 지금 정상수님 보셨나 봐. 일단 아, 이게 너무 멀면 안 돼. 이게 가까이. 오늘은 요거 사고. 요거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이제 딱 오랜만에 예. 딱 라면 먹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그냥 근데 맨날 코로나라 우리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날 뭐 일 때문에 일전에 잠깐 만났는데 애들이랑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엔더필 돌면서 이렇게 기분 좋아서 예. 기분이 좋네 야 백화점이나 갈까? 그래서 백화점이나 갈까 기분이 좋은데?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그래 아 고객님 이거 새로 나왔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요? 써볼까요? 딱 보고 오케이. 괜찮네. 주세요. 딱. 아, 딱.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나를 네. 제 3의 카메라로 찍어서 아, 봐. 너무 사랑스러워. 그걸 나를 봐. 아. 너무 당당해. 그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 뽕맛이. 아. 명품 당당. 그러니까 갑자기 명품 매장에 어떤 남자가 딱 들어와서 당당히 걸어와서 누가 내가 고른 것도 아니고 감히 나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걸 그냥 사버려. 그러니까 두 가지야.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랑 그 물건을 사는 나. 이 더블뽕. 그렇죠. 더블. 그리고 나갈 때 딱 그 느낌. 그렇지. 나는 1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는 놈이야. 대충 이렇게 입고 가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이렇게 가서 괜찮네요. 응. 아무것도 마치 그냥 담배 한갑 사듯이. 오늘은 뭐 맨솔로 펴볼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러고 집에 가서 열어보지도 않아. 아, 그거 삼차뽕. 그 자신에서 보는. 와. 안 열어봤을 때 내 자신을 깨닫고, 어? 잠깐, 나 열어보지도 않았네? 이렇게 무관심하네? 이게 개미친 거. 이게 진짜 미친 거. 아. 와. 아, 맞다. 샀었지. 나중에. 한참 나중에. 한참. 왜냐면 이런 게 쌓여요. 아. 그리고 저 안경 봐봐요. 저거를 맨날 쓰겠어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쓰지, 솔직히 말해서. 사실 없어져도 몰라. 내 말이. 안 쓰니까, 평소에. 이게 개, 이게, 그럼. 와 이거 내가 샀었구나 이러면서 삼차뽕 삼차뽕 와 이거 안경이 얼마였다고요? 저거 한 120? 120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자신감이 한도 끝도 없이 치솟아버려 내 말이 그 말이 그러면 나는 세 번이나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기분을 느끼고 그 느낌 그대로 이어서 바로 녹음 박는 거예요 아 그 기분은 사차뽕 아니 사차뽕 아니지 그 기분으로 바로 돈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또 노래가 제작. 나와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되는구나. 그걸 비용으로 따지면은 비싼 게 아니야 싸게 먹혔다니까 아, 싸게 샀어 맞네 노래 한 곡 제작 비용이 120이야 그러면 뽕 세 방 맞고 그러면 야 그럼 와 그리고 가사 한 줄 저는 가사를 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편이 아니라 네. 뭐 이걸 드릴까요? 네. 아, 뭐 그러니까 안 써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네. 약간 저는 이렇게 생방 스타일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녹음 켜놓고 네. 그냥 프리스타일로 막 해요 뭔데 하다 뭔데 밤 빰빰빰 이랬잖아요 네. 어 이거 듣고 어? 괜찮은데?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글자를 한번 찾아봐요 그냥 머릿속으로 뭐 빰빰빰 이랬으니까 뭐 빨리 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라이브 빨리 가를 녹음해봐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내 삶을 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이비통 사러 가야 돼 빨리 가 아 이렇게 아~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나 명했어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아~ 그냥 주르륵 나오게 뭔가 자동으로 그 빌보 그러니까 난 줄 아마데우스구만 그냥 줄을 안 서 그냥 카드를 주지 뭐 이런 거야 찢었다 찢었어 진짜 그렇게 사니까 맞아요 네, 네.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예. 가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아, 근데 혹시 플스도 좋아하세요? 플스? 네. 플스 좋아한 지 좀 됐어요. 아, 근데 여기 플스 문신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아 여기 버튼이 있네요. 네. 어, 이제 또 게임을 하고 싶을 때는. 아니 이건 플스가 아니라 네. 이게 세모 살 아 숨쉬어요. 살아 숨쉬어. 이게 요거 이게 이 아이고 씨 이게 여기도 있는데 시옷 시 그러니까 시옷 아. 이응 시옷 시옷. 퍼즐 게임 좋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아이고 작네. 아무튼 안 걷지. 여기 살아 숨쉬라고 제가 그 정규 앨범 타이틀을 살아 숨쉬 시리즈로 내는데 그거 하나 낼 때마다 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저 이게 적어 놓는구나 메멘토처럼. 그렇죠. 그냥 본능으로 앨범 낼 때쯤엔 아, 문신 하나 박을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문신 하나 박을까. 네, 저거 맞네. 저 시옷 이응 시옷 시옷 저게 맞아요. 존나 명반이라고 제 칭찬이에요. 아유, 고맙네. 존나 명반이래. 아, 좋은 앨범이라고? 네.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뭐든지 하세요. 그, 이가 그 이집트 그 무덤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전부 이집트 무덤이 뭐지? 그 미라 파라오 같은 데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이. 히탄카멘처럼. 예. 아,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네. 근데 이거를 이게 용도가 뭐예요? 그냥 뭐 이건? 그냥 꾸미기용이에요? 아니면 뭐 기능이 있어요? 기능 따위는 없죠. 아, 그냥 간지? 나를 야뻐지 마. 아 야뻐지 마. 딱. 전체 금리. 아, 와. 아 쉽게 야뻐질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네. 오씨, 막 저 새끼 뭐지? 약간 뭐하는 새끼야? 왜냐? 아니 어. 생각이 입체적으로 들 거예요. 맞아. 뭐야? 그치? 저 비용신. 그리고 또 쟤는 뭐지? 어. 저 뭐야? 진짜 금인가? 얼마지? 어. 막 이런 수많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팍 치는 거야 내가. 아! 그럼 당할 수밖에 없어. 내 말이 그 말이지. 나 지금 한 대 맞았잖아. 진짜. 나 뭐지? 하고 있었는데 한 대 맞았거든. 왜 팍 치는데요? 왜? 그럼 내가 이기는 거지. 아니 왜냐하면 내가 왜 진짜 위험하다고 느꼈냐면은 딱 보자마자 이 생각했어. 아, 시야가 좀 약한가? 아~ 시야가 어. 그래서 선천적으로 뼈가 안 좋나? 그래서 싸우면은 괜히 그러니까. 많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놈이잖아. 저는 어금니 하나인데. 어, 나는 어금니만 있는데. 이게 좀 그런 느낌. 아, 그 상대방이 컵 입체적으로 복잡해졌을 때 빵. 나 한 대 맞았어. 방심하지 마. 왜냐면 그리고 이게 방어용도 돼. 이게 만약에 깬 값을 많이 물어줄 수 있다고. 아. 이거 괜히 여기 쳤다 빠지면. 아. 아, 야. 그리고 이게 본인 이 틀을 떠가지고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틀을 떠서 거기다 이제 금을 부어서 굳혀서. 어떻게 끼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참고로! 틀리야. 이렇게. 하나하나야. 아 그럼 내가 마음대로 커스텀으로 약간 퐁당퐁당으로 박을 수도 있고. 강냉이 털기. 그래서 아까 내가 국밥 먹을 때 좀 하나 드세요 했는데 아 저 그냥 나중에 먹게 했는데 귀찮아서 되게 많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나. 이게 왜냐면 이게 저도 이걸 오래 껴서 이게 이렇게 분리형이 있고 일체형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일체형은 약간 한 줄 하나 두 개로 된 거는 뺐다 꼈다가 귀찮은데 그 대신 그건 아파요. 아, 오래 끼고 있으면은 이게 이를 어떻게 잡아서 끼는 거니까 그렇죠. 아픈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빼어져서 귀찮지만 이러고 잘 때도 있어요 가끔. 너무 편해서 다 먹고 아니 너무 일 끝나서 집에 와서 아 잠깐만 누워있자 이러고 그냥. 아 그럼 이러고 살아 그냥. 근데 이거가 단점이 좀 그래. 예. 이게 상대방이 키스를 하면은 아 키스를 하면 약간 중금속 맛이 나요 이게. 아 쇠만. 네. 아 좀 그럼 좀 철분이 부족한 사람은 이거 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건 개꿀이지. 요새 아. 비타민 부족해? 뭐 이러면 바로 키스타임. 키스타임 바로 키스타임. 미쳤네요. 지금 역대 찜투부 한 5년 역사였나요? 네. 제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웃은 적이 없어요. 너무 즐거워. 아 진짜로. 아니 요새 여성분들 철분도 부족한데 그 왜 야구를 합니까? 저한테 오세요. 네, 참 좋네요. 그러면 좋아. 참 사랑하고 싶은 남자 명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이렇게 솔직 담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그죠? 네. 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모습. 이 옷을 보세요. 이러고 어떻게 신경 쓰고 삽니까? 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옷 뭐 나 열려있는 사람이야. 아니 이게 진짜 아까 잘 어울리던데. 예. 아 난 팔 의향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 특별히 특별히 50% 할인할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거저다. 내가 그냥 바로 벗을게. 야 거저다 이거. 바지까지 그냥 벗을게. 50%면 거저다. 아니 딱 말할게 그러면
이거는 더 좋은 옷이 나중에 쇼핑할 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없어요. 킵. 명품은 네. 그게 있어요. 장바구니 담아놓기야? 이 친구들은 그 한 시즌을 팔고 네. 다음 시즌까지 안 팔리면 이거를 불태워서 팔아요. 아니 불태워서 버려. 태워서 없어요. 아 그 진짜 값어치 떨어지는 일 그냥. 네. 이거 아울렛 이런 데 돌바 도는 거 못 봐. 그래서 못 봐. 어. 태우고 또 그게 있어요. 태우면 네. 그게 세금에서 네. 그 손재로 그게 돼가지고 더 내야 돼. 아니요 덜 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재고 처리할 바엔 태워서 이게 손상됐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그렇게 공제가 가능하다. 네. 아니, 탈세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일부러 태우면은 그게 적용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저도 근데 이건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아. 잘 몰라요. 그거는 잘 몰라요.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아니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루이비통 뭐 이런 데가 들었다. 네. 내가 태운다고 이게 뭐가 돼요? 그냥 불만 나지? 아 근데 감이 참 먹음직스럽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이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네. 뭐야 했다가 어? 저거 좀 맛있겠네. 그러면. 어? 쟤 맛있는 남자네? 이러면 아 그래 섹스업해 네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어. 다음에 만날 땐 그 사람 그러겠죠 어? 어? 맛있던 남자 어 그리고? 맛도 안 봤는데 금리 도배한 염따가 씩 웃어 이렇게 씩 웃으면 어? 치명적인 철분 보충해야 되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미쳤네 아니 그냥 군침, 아니 내가 군침 싹 군침 돌지 군침 싹 도네 그냥 미쳤네 뭐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미쳤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여자들이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 저한테 아, 막 맨날 뭐 아 뭐 아 금리 하나 훔쳐가야겠다 이러면서 아 훔쳐가야겠다 정작 저를 훔쳐가곤 하죠 아 이게 힙합이다 야, 아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이 뭐죠? 다음으로 이제 손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이게 뭐죠? 반지가 몇 개예요 지금? 손으로는 지금 이제 뭐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이게, 선생님 이게 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예. 이거랑 이거랑 팔찌도 있고 예, 뭐 이게 있고 예. 여기 또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죠? 제가 최대한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하신 거죠? 아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뭐 촬영하고 이럴 때 하는 딱 세팅이에요. 아 평상시 그냥 생활할 때. 평상시는 네, 평상시는 그냥 한 두 개? 요런 거 요런 거. 아. 그러니까 데이트할 땐 요런 거. 데이트 때 요런 거. 요런 거. 요거 하나. 요게 요게 조금 작으면서도 비싸기도 하고 여자들이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아 이게 왜 비싸요? 이게 보석이 다 박혀 있잖아요. 네, 반짝반짝하잖아요 이게. 여기는 지금 조명이. 약간 저 할로겐 조명 이런 거 밑에 있으면 이게 무지개빛이 팍 나거든요. 아 이거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 그렇죠. 캐럿이에요? 네네네. 캐럿은 이제 보통 무게 뭐 이런 식이고. 아 무지개.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이거? 보통 뭐예 예, 한국에서는 이제 1부, 2부 아.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거는. 오 난다. 예 그죠. 어 예. 보이나? 보이나? 조명? 이거를 비치니까 나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아 여기 카메라는 잘 못 잡네 이게. 네, 아 윤슬 같아 윤슬. 아유 내가 어이 깜짝아. 네. 누구 왔어? 아 선생 그 오셨나 보다. 아이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뭐 시켰나 봐요? 아니 택배가. 아 맞아. 왜요? 어 그 맞아요. 여기로 시켰어요? 시켰어요. 왜 맘대로 여기로 시켰어요? 택배를 왜 열로 시켜? 자기 택배를 니네 집에다 시켜요? 왜 여기다 시켜? 아, 나 일손이 없었네 뭐야? 아, 이거 또 제가 퀵을 하나 시켰어요, 일로 뭐예요, 이건 또? 아니, 이게 또 여기 빈손으로 걸 좀 얻고 해가지고 이거 사전에 전혀 모르는 저 지금 나 이거 아예 지금 제가 또 퀵을 하나 시켰어요 뭐야, 너무 기대된다 뭐야? 아니, 그 아니라 제가 또 이 두 분의 제가 팬이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에? 네, 이제 옷과 아 와! 염따 옷? 요거를 오늘 입고 무조건 천 이상 오늘 써버린다 아 그런 마음으로 가자 여기 바로 갈아입고 오자 천 천? 어 바로 갈아입고 오자 네 오케이 아 그리고 형 어그로 가죠? 아 이 형 좀 써줘! 내 말이! 아 좀 써! 아니 돈 뭐 관투권까지 들고 갈 거예요? 예 네. 들고 갈 거예요! 왜 들고 왔어! 들고 갈 거야! 제발 써줘! 요걸 따시죠? 아, 또 느낌이 좋아. 고맙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염따 티예요? 네, 근데 이거 다 비매품인데. 이게 네. 없어서 못 판다며. 75야. 그럼 이거 30. 이거. 아이고. 아, 차 나갔네. 차 빼달라고 온 것 같아.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차 빼달래요? 오케이. 제가 또 남겼습니다. 아. 야, 정신없네 이거 그냥. 어? 또 명품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쵸? 이 얼마나 이 화기애애 합니까? 야, 너무 재밌네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아, 나는 사실 아, 이게 또 막상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 만나서 뭐 하면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색할 수가 있어. 네. 오, 잘 맞네. 오. 어, 옷이 예쁘네. 어, IT 쪽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데? 여기 이렇게 딱 세트예요. 여기 요거랑 이렇게 딱 잘 어울리잖아요. 오. 어. 어, 플렉스인데요? 빠크. 정동아 여기 뽀리 까면 안 됩니다, 저거. 뽀리 까지 마세요. 뽀리 까. 아, 본인들만 한 건데. 가방. 아, 50 이게 그 유명한 염따 옷이구나. 그 염따 아저씨가 뭐만 하면은 댓글이 달려요. 형님 지랄하지 말고 옷이나 파십시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잠깐만 여기 저장 좀 할게요. 염따님은 지금 차 빼러 갔고요. 거기가 좀 자리 나면은 연락달라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아, 이거는 비매품이야? 오, 귀한 거네. 아, 그래? 어, 여기 뭐 별거 없는데요? 그냥 이거 슬리퍼만 잔뜩 있는데? 무슨 빠크 그거 같은데 슬리퍼만 잔뜩 들어있어 여기. 그거 근데 애초에 밖에서 보여 이게. 어, 애초에 지하철에서 그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 있어서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야, 신발하고 진짜 멋있다. 우리 콤비 같은데? 또 개그 듀오 같다. 네. 일본 그 개닌 콤비 같다. 그러니까. 막 머리 때리고 나니요 막 개닌이야 개닌. 보통 이제 구박하는 이상한 짓 하는. 네, 염자 선생님이 지금 차 빼러 가셨고 아마 이제 뭐 물어볼 것들은 이제 뭐 플렉스에 대해서 뭐 정의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여쭤볼 생각이고 래퍼들의 어떤 플렉스 생활 어떤 다양한 예시가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례들 래퍼들은 도대체 뭘로 이렇게 돈을 버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심층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너무 친숙해요 이런 어떤 래퍼라는 게. 근데 우리 생활의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침투돼 있어요. 래퍼는 여러분들 그 이웃에 있어요. 이웃 동생, 형, 부모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의식을 하시고 판교 아까 판교에도 있다 그랬어요. 네, 판교에도 있고 네. 래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래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이게 좀 생활하거나 이럴 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래퍼의 플렉스, 뭐 사례, 돈이 많은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이유 뭐 이런 것들. 인기 이유? 심층적으로. 사실 이게 저는 옛날에 저 인터뷰를 할 때 웹툰이 왜 인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 웹툰 전문가한테, 연구가한테 물어봐야지. 진짜 까칠했어요 옛날에는. 아,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난 안 했는데 속으로 항상 했어요. 그 기안팔에서 같이 살 때는 정말 까칠한 사람. 근데 막상 오니까 물어보게 되네. 그래서 이해하게 됐다 그 사람들을. 자, 저는 이제 그 프레임이에요. 까칠하다는 거는. 아유, 프레임 아니야. 진짜 까칠해. 저는 이제 그 어떤 연기, 생활 연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같아요. 그 수세미 보면은 한쪽은 까칠하고 반대쪽은 약간 부드러운 수세미 있어요. 네. 그 설거지하는 거 중에. 알아요. 그거야. 3M에서 그거야.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아, 뒤집게네. 양말 대 뒤집게. 양말 대 수세미. 이중인격 대 양말 수세미. 둘 다 이중인격인데 한 명은 안 벗겨지는 양말, 한 명은 수시로 바뀌는 양말. 아, 알겠습니다. 자, 염따님 오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또 뭐 안 보여지는 명품들이 잔뜩 있습니다. 뭐 신발도 그런데. 있고 뭐 아, 신발 신고 나가셨구나. 참 이게 저 이게 그 물어봤었어 실제로. 왜 이렇게 사냐. 그냥 이유 없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적용이 되죠. 어. 무슨 이유가 있어. 아니 왜냐하면 나 같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잘 안 사는 사람들은 그 모르잖아. 그냥 궁금해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사는 거더라고. 그냥 이뻐서 이뻐서 하는 거.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드레스를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하고 오시니까 100m 밖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 밥 먹으면서 디아블로 스탯 창처럼 아이템 창처럼 인벤토리 창처럼 그림판으로 사람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장착하신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이제 쓰면서 가격을 쓰는 거야. 조던링 뭐 세 개 이렇게 끼고 있잖아 한쪽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몸에 걸친 게 얼마인지 한번 견적 내보고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견적 내고 계시죠 지금? 네? 견적 내고 지금 계세요. 내고 있죠. 네. 네. 종이 하나 들 때는 견적 내고 계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쓰세요. 그리고 빨개 벗었을 때와 그걸 풀 착용했을 때의 스탯 차이도 궁금하지 않아요? 염따 차 빼러 갔다 죽었나? 왜 안 오죠?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하지? 센 척하는 거야.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와가지고 지금 센 척하는 거 봐. 아이 참. 야 근데 아까 그 투사 옷은 진짜 어울리더라. 그건 사람.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영단님한테 더 왔어. 어울려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입은 거랑 영단님 입은 거랑 보니까 영단님 더. 아 글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난리가 나요. 한번 차 뺐다 꼈다 하면. 아 차가 진짜 커. 예, 그 람보르기니 뭐예요? 그게 뒤에 또 이름 붙잖아. 아반떼도르. 네, 아벤타도르. 아벤타도르. 그거 그냥. 아벤타도르가 투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 소 이름이야. 그 람보르기니 아, 그 되게 유명한 투사가 끌고 다니는 사나운 소 이름이야. 투사가 끌고 다니는 소야? 어. 오. 그래서 야, 그래서 이렇게 야, 진짜. 어, 그렇게 또 되네. 컨셉충이었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투사인지. 컨셉충이네. 아, 아벤타도 오. 그 람보르기니 뒤에 붙는 이름들은 뭐 소 이름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거 대충 알아요. 뭐. 몰라요. 그런 거 알고 사나.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 차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 트롤에서 웬만하면 잘 안 타는데. 강동 올 때는 네, 항상 강동, 이 차를 탄다고. 네, 강동 올 때는 봐라. 이 자전거 타고 돌던 이것을. 이걸 내가 타고 왔다. 여면수가. 왜냐면 이 동네에 지금 자전거를 좀 오래 타서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또 자전거가 빨갛고 그래가지고 진짜 자주 타는데. 아, 금의 환향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강동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저게 아. 또 보면 아시겠지만 저게 지나가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 다들 이게 버텨야 막 나는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하는데 그게 의식해서 보여. 그러니까 아. 안 봐야지 안 봐야지 그리고 백미러 쏙 보잖아요. 그럼 뒤에 다 가고 난 후에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속으로 이겼다. 아, 봤지? 그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수치심이 없어지면은 그냥 문 열고 물어봐요. 아 그런 차는 얼마예요? 그냥 아, 물어봐. 나중에 어, 나중에는 아저씨가 되면 네. 아,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아까 실제로 그 경비 아저씨가 네. 물어봤어요. 야 이 차 뭐예요? 어, 그랬겠대요. 하면서 야 이거는 차가 아 람보르기니 야 이거 좋다. 하면서 계속 구경하셨을 거죠? 맞아요. 그런 이제 그런 그건 이제 약간 뭐랄까 좀 아 그냥 공기뽕. 공기뽕. 그러니까 그냥 공기뽕이 뭐야? 늘 있는 그냥 아 숨쉬듯 있는 숨쉬듯 있는 그냥 잔잔한 아 그냥 소중하지만 소중한지는 모르는 아, 패시브뽕 그냥 햇빛 패시브 패시브뽕이라고 하죠. 햇빛 받으면 아. 비타민 D 생성 같은 거네.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네, 그런 걸 맞으면서 늘 사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제 누군가에겐 또 없을 수도 있고. 아까 쭈여보고 밖에 있었는데 도착하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중 나갔더니 저 멀리서 투사 반면 있는데 우리는 순댓국밥 집에서 순댓국 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니까 아 염혜수 선생님이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 차 때문에 뭐 주차 때문에 뭐 여기다 대야 되나 저기다 대야 되나 이렇게 하시다가 아 끌고 오겠습니다 해서 딱 오는데 왕 오는데 되게 납작한 맞아요. 무슨
바퀴벌레 같은 게 맞아, 맞아, 납작 붙어서 그 느낌이 확 달라. 그 사진하고 확 달라. 쫙 붙어 있어. 그죠? 그게 이게 간지가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보면 좀 뭔가 이게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 유리로 돼 있어. 네, 정말 멋있어요. 맞아요. 그거 이제 그 동가 덕하이 씨랑 네. 같이 갔다가 이제 충동 구매. 근데 그 이거를 또 이게 야외에다 대면은 네. 그 어떤 그 키로 네. 쓱 긁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야, 람보르기니한테는 못할 것 같아. 그래? 에지간이 뭐 벤츠까지 탈 수 있는데 그 정도 슈퍼카는 못하지 않아요? 그래? 너무 아니, 정신 들지 않아? 약간 테러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또 차에도 CCTV가 전후방 CCTV가 있고 과연 그걸 그렇게 큰 돈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하고 싶을까요? 그거 하면은 쭉 그으면은 다 갈아야 되는데 다 갈아야 되고 갈기 싫으면은 새로 사줘야 되는데 그거 그리고 갈 수 그게 그리고 갈고 그 렌트하고 이러면은 진짜 인력 그냥 나가요. 네. 근데 인력 그 걸고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생각보다 없군요. 전 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없고. 그게 비싸든 안 비싸든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뭐 굳이 그런 걸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크게 생각 안. 실제로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차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그 가능성을 생각 자체를 안 사고 안 하고 살았어요 뭔가.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돈을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돈? 어. 돈 뭐 일단 가장 크게 본 건 요것들이 좀 컸죠. 옷. 그 옷이 염따 옷이 그 왜 인기 요인이 뭐예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존나 구리거든요? 이게... 아니야 이뻐요. 아니 구리면 왜 줬어? 이쁜데? 내 말은 이거 구리니까 사지 말라고 제가 단단히 경고를 했어요. 진짜로. 진짜 단단히 경고를 했는데 아 더 사고 싶어졌구나. 경고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런 거 관심 나한테 관심 없는 애들이 막 사니까 갑자기 이게 막 왜 그런 걸까? 모르겠어. 저도 진짜로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저도 의문이에요. 진짜. 이게 뭔가 모르겠어. 이게 왜냐면 이게 길단이라고 이게 보면은 이거 배튼 티셔츠랑 똑같아. 예. 네. 만든데. 이게 무지티예요. 무지티. 무지 후드티. 근데 이제 그 보통 앨범 굿즈나 이런 거 할 때 외국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주 해 가지고 그냥.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새로 아예 만든다기보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핏에 예. 무지에다가 이제 자기 디자인을 박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 도와지고 예, 제가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맞아, 거죠. 맞아,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것도 보통 이제 앨범이나 그런 걸 기념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 3집 앨범에서 네. 이제 제 콘서트 네. 처음에는 이게 제 콘서트 때 이걸 팔았어요. 네, 네.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8월 24일. 네. 메모하셨나요? 8월 24일이래. 메모? 야 이거 잊을 수가 없어. 8월 24일이에요. 네. 여기 다 있어. 메모장이야. 잊지 말라고? 이런 못 잊지. 메멘토야. 이런 못 잊지. 어떻게 잊어. 아니, 못 잊지 못 잊지. 너 이거 8월 24일. 네. 나도 지금 기억났어.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난 중요해. 네. 아무튼 네. 이거 문양이 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잘 보시면 네. 이 폰트가 그러네. 이 플렉스네 이게. 그러네요. 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때 제목 플렉스라고 콘서트 제목을 정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콘서트장에서만 이걸 팔았어요. 네, 이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팔리고 뭐 계속 애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팔아달래요? 왜 온라인으로 안 파냐.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왜 파냐 귀찮아 죽겠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직접 하니까 이거를 귀찮죠. 이 포장을 하고 이게 엄청 오래 걸려 진짜로. 맞아. 직원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귀찮지 단발, 그것도 단발성으로. 그때는 그렇게 돈에 여유가 없었어. 직원을 쓸 그리고 그게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근데 뭐, 이게 정성 내가 넣었다는 거를 또 전해주고 싶은. 아 정성은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아니라. 아니 그냥 그 귀찮잖아. 그냥 안 하면 없는 일인데 내가 그걸 왜 하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그냥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았거든요 그때도 그냥 네. 없는 대로 근데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요 등에 있던 그때 제가 친구의 이 벤틀리를 박아가지고 보여주시죠. 이게 그 더콰이엇의 네. 벤틀리죠? 네. 요거를 차를 박아서 여기 보면 이게 부러졌어요 여기 톡 이렇게.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손괴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냥 현찰로 부러졌고 이거를 직접 샀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여기 부러져서
아 티나 하면 팔아야겠다 돈 없으니까 목돈은 없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팔았는데 이게 갑자기 한 엄청 많이 벌은 거죠. 아 한 이걸로 벌고 그래서 이거 고쳐주려다가 뭔가 저는 벤틀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실제로 벤틀리 저거를 빨리 팔고 싶어요. 갖고 있는 벤틀리를. 저 관심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차가 아니에요. 네. 근데 왠지 어? 벤틀리 사면 웃기겠네? 아 웃기겠다. 그래서 그냥 샀어요. 웃기려고? 저 사고난 벤틀리 직접 산다면 네. 그림이 되겠다. 네, 아니 뭔가 웃기잖아. 웃기겠다. 근데 잠깐만 이것도 제가 안 사가지고 웃기려고 산 거였잖아요. 맞아요. 아 그냥 보통 보면 다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맞네요. 예 그냥 그러니까, 유쾌하다 유쾌하다. 예 그러니까 유쾌한 플렉스. 웃기려고라기보다 저렇게 말하면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이거 개 재밌겠다. 약간 그 마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재미가 1번이기 때문에 그냥 어 이걸 박살? 이거 어, 유쾌한데? 이걸 내가 사버려? 어. 야 그 벤틀리를 네가 사면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또 형이? 아니 형이 거기까지. 근데 내가 샀는데 그 뇌전이고 중매 붙여서 또 팔아. 그리고 내가 반값에 사. 진짜 웃기겠다. 진짜 웃기겠다. 그거 진짜 재밌겠다. 오, 그러니까.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 형이 레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털털거려가지고 지금 네. 차를 알아보고 있어 심지어. 레이를 타요? 네. 레이. 아니 그 수백억 대 사상가가 왜 레이를 타요? 그거면 자기 마음이죠 뭐. 충분하니까. 자기. 근데 잘 됐다. 벤츠를 팔고 싶고 지금 사야 되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10% 할인해드릴게요. 10% 할인하면 얼마예요? 어 제가 저걸 싶으면 한, 한 1억 2천? 선생님 1억 2천이면 레이를 10대를 왜요? 사는데 영다 프리미엄을 붙여야지. 저거 2만도 안 된 거 아세요 혹시? 더 붙여 더 붙여 50% 붙여 50% 그러면은 1억 뭐 2억 해 2억 2억, 2억 해 부자, 1억 9,900 부자비 추가 부자비는 부자에게 부자세 부자세 부자세에겐 세금을 붙여야 돼 부자세 그러면, 제가 또 부자에겐 잡이 없거든요 부자면은 10억 에이 현실적으로 3억 새거 값 받을게 3억 5천 날강도 자 이렇게 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늘 잠깐만요 또 왜 짝깐둥이가 됐어요 모르는 왜 또 짝깐둥이가 됐지 자 그래가지고 짝깐둥이 하지 마세요 그 티셔츠가 네. 제가 알기로는 주문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한 한 달 넘게 걸렸다면서요 그게 이제 한 달 걸려서 받은 애들은 일찍 받은 애들이고 이게 한 맥시멈 세 달 반. 아 그럼 아니 나 네 달? 계절이 바뀌어서 왔겠네. 네. 그 후드티를 샀는데 여름이 됐어. 그래서 나 분명히 말했죠. 아, 이거 병신들아 사지 말라고. 병신들이 언제 올지 몰라 나도. 아 실제로 그거 있잖아요. 그 문자. 그 고객한테 보내는 문자. 예예예. 예, 예. 하지마. 병신들 했는데. 니들이 사서 이 지랄 났다. 환불하라고 할 때 하지. 닥치고 기다려라. 닥치고 기다려라. 야. 그리고 애들은 닥치고 기다려. 그래, 근데 거기에 또 열광해.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아... 이유가 뭘까요? 욕쟁이 할머니 뭐 국밥집 맞아. 욕쟁이 국밥집이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나? 어? 욕쟁이... 아이 처먹어 이씨! 이러면 근데 그런 데가 막... 진짜 있어요? 난 있어요. 이, 네. 있대요. 욕쟁이 현수 옷집이네? 그러게. 근데 뭐 사실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속으로 예. 앨범을 팔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게 다 그 Don't Call Me 할 때 그 굿즈여가지고. Don't Call Me. 네. 아, 너무 좋아 노래. 네, 그 노래의 굿즈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뭐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게 그 가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뭐랄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굿즈로 이제 파는데 그게 그래서 남들이 뭐 옷장 사 어쩌고 그래도 전 속으로 그냥. 나는 그만큼 내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계속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비매품인가요? 아니 판매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안 팔 재고 아 그때 3일만 팔았어요 3일 아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 돼요 중고로?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 이걸 중고로 판대요 리셀가가 엄청 비싸대 뭐 그렇다고 아, 진짜? 찾아보진 않았어요 여기에 염따 사인까지 받으면은 엄청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팔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 아니 팔아도 돼요 네 아예 그냥 호기심이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더해요 그것도 더 벌려고 소인배라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뭐 사람의 그 품성 성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화이트 있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화이트 있어? 화이트? 왜요? 아니 그냥 사인받게? 아니 궁금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성품이에요 그냥. 독하다 독하다는데 기질이야 기질 기질이라는 건 안 바뀌어 맞아 그게 맞아 그건 맞는 거 같아 소인배 기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안 아무래도. 바뀌어요 네. 하, 이거 한번 뭐랄까 진짜 이 딱 요런 데 말고 네. 한번 싹 이렇게 한번 나가서 네. 진짜 한번 시원하게 오늘
서로의 돈을 저한테 한 뭐 한 천 뭐 한 600 이 정도 저한테 딱 주시고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연선생님 그리고 그냥 결제를 내가 해버리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어 좋다 좋다 연선생님 그냥 내가 쓰게 해주면 이거 진짜 기분 좋을 텐데 이건 차량을 떠나서 아 진짜로 아니 이거를 한 번쯤은 나는 다 왜냐면 저도 좋은 경험이야 좋은 경험 못해봤던 사람이에요. 저도 벼락부자예요. 저도 2년 전만 해도 그지였어요. 저도 그냥 졸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 지랄을 왜 하는가? 이 지랄을 왜 하는가? 이거는 유통으로 싸대기 맞아 봐야 아 이게 달달하구나. 아, 그러니까 아. 선생님 지금 방금 뭐 본인을 졸부라고 하셨는데 졸부를 이제 배워보는 거죠? 졸부 스타일의 소비를. 아니죠. 졸부 스타일의 그 소비가 아니라 네. 돈을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벌었을 때 네. 그걸로 내가 그 벌은 내 노력만큼의 내 행복을 스스로 때려 맞는 아.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렇죠. 그게 좀 없긴 했어 솔직히 내 말이 그래서 각오를 하셨나요? 왜냐면 보통 없어요. 네. 각오를 하는 아니 아니요 저 말고요 갑시다 우리 갑시다 오늘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명품맨 명품펄로 자 변신합니다 오늘 많이 기대주세요. 끝까지 보시면은 침착맨 주호민 얼마나 급쓰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갑시다 1,000만 원 약속 안 하면 갑시다. 이거 트위치 아이디 삭제빵 아이디 삭제빵 주호민 아이디 삭제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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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떡이들 그동안 즐거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디 삭제하면은 새로 팔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소인배 주호민으로 파세요. 그렇게 파세요. 그거는 약속해주세요. 그럼 형도 지울 때 거짓말쟁이 침착맨으로 하세요. 저는 1,000만 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100단위는 500 100단위는 제가 그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이렇게 짜친다, 할게요. 짜쳐. 아니 이게 그 그냥 맞게 할게요. 지금 이 뭐 시청자가 몇 명이에요? 네. 지금. 시청자 어디 나와? 여기 있는데 맨 위에 14,000분 계세요. 14,000분. 그러면 1,400, 1,400은 써야지. 아 나는 쫓으려고 그랬는데 엄청 많네. 14,000.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14,000이고 우리가 지금 3명이니까 나눠 14를 3으로 나눠봐. 3, 5, 15 500 500 딱 500 진짜 야 500 안 써놔 진짜 오늘 500 써! 500 써! 가! 오늘 가! 오늘 500 안 쓰면 나 집에 안 가. 그리고 이렇게 19가 됐습니다. 나 이러면 소영이 보고 갈 거야. 염 선생님이 오늘 소영이도 보고 오늘 19가 됐어요. 나 소영이가 좋은 삼촌이 생겼네요. 500을 쓴다고? 500 오늘 안 쓰면 나 네. 집에 안 가. 저 쓰겠습니다. 선생님 그 모셨는데 멋있어. 그래 이거야 지금 뉴 침착맨. 이거 무시하는 거 예의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남자네. 이번 오늘 소맘 그 생일이거든요 곧. 생일 핸드백을 생일 염 선생님이 그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바로 구매. 나는 다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생신 그거 못 참지. 못 참는다. 어머니 생신은 제가 그게 있어요. 이 딱 라인이 있거든요. 네. 여친 생일. 네. 이거는 YSL 루이비통. 엄마 생신은 샤넬 캐비어. 정도는 가져야 어머님들이 이제 딱 사우나 갈 때 다들 어유 이게 뭐야 하면서 할 때 아니야 뭐 아들이 사줬어 이러면서 딱 꺼냈는데 사줬어 좋아 요거는 근데 짝품이랑 아 제가 또 그래서 가져왔어요 딱 오늘 안 쓸 수 없대 그럼 내가 잘못 걸렸네 잘못 걸렸어 자 이제 요게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이게 샤넬 이게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가방. 아우 예쁘다. 이게 여성분다. 근데 이쁘긴 이쁘다 이거 진짜. 이쁘긴 이쁘네. 이게 여성분. 아사하다 이거. 미쳐 이게 여자들 미치는 거야. 아 이게 또 샤넬이에요. 이거 다 써있죠. 이게 샤넬이야. 이게 코코 샤넬. 샤넬이야.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아니 색깔 너무 화사해. 뭐가 있죠? 여기 딱 정품 카드. 아 정품이 없으면 이런 게 없어. 와우. 번호를 보여주마. 왜? 보여주마. 이거 카피할 수 있어. 아 왜요? 카피해요? 카피하면 어떻게 돼? 안 돼요? 혹시 몰라요. 그러면 안 보여주세요. 고기만 해, 고기만 한번 야, 황금 카드, 황금 샤넬 카드. 황금 샤넬 카드. 이런 거를 다. 막 다들 왜냐면 이거 들고 나면은 아줌마들이 맨날 막 이거 딱 멋있다 예쁘다 하고 딱 뒤에 갈 때쯤 딱 아니야? 이러면 내가 여기서
갔다 왔냐? 좋아. 아, 나 결심했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야. 어, 그거 좋다. 이건 좋다. 갈 수 있다. 딱 하면서. 어. 아, 왜냐면은, 아, 이거 봐봐. 이거 중퉁이야.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딱 뒷담화 깔 때. 뭐, 이건 있어 보여? 이건 뭐 있어 보이냐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보라가 아니라, 어, 어 들어갈게. 이렇게. 아, 어, 들어갈게. 어, 어 들어갈게. 아. 저거구나. 야, 저, 저게 플렉스야. 저게 플렉스야. 아, 저, 아. 요거. 아니 근데 내가 거기 그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 어디지? 그 푸켓. 네, 푸켓. 태국 푸켓에서 태국. 갔을 때 관광지 있잖아요. 거기 서 계신 분하고 좀 닮아가지고 나 지금 되게 아, 대답이야 나도, 나 지금 되게 대답이야 나도 그 논이 건강음료하고 그거 파시는 분 같아 아 이거 뻥따 이러면서 빠간 아니 근데 그분들이 되게 화려하게 입다 보니까 아, 물론 이제 그 가격대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요건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요게 아까에서 보면은 이게 밋밋해요 그러니까 이게 쿠션감은 있지만 네. 이게 지금 민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샤넬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샤넬 캐비어. 아. 그거는 여기가 캐비어처럼 뽀록뽀록뽀록뽀록해요. 아. 그거 한 500선, 600선. 아 좋다 좋다. 근데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좋아서 샀어요. 아 그냥 본인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아 이게 뭐 남자 여자 그런 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진 않아요? 열려 있는 분이네요. 저는 아 나 당연히 여자들이 메고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왜? 이게 제가 아마 제 기억에 제일 먼저 산 제 가방인데. 아 이러고 다녀 그냥 이렇게? 네. 어. 아 나 왜 이게 틀을 못 깼지? 틀을 깨. 아 이게 지금 남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네. 여자친구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야 우리 너무 아저씨다. 네. 이거 얼마나 예뻐 이거 진짜로 이러고 다니는데?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해 못하지? 왜 그러니까 나 왜 벽을 왜 못 벽을 허물자 이거 진짜 잠깐만 근데 요새 잘 안 써서 요새 딴 거 써서 여기 뭐가 없는데 이게 내 건데 이게 내 제일 처음 산 건데 아 그렇구나 아 좋네요 그러면 소맘 가방 하면서 같이 쓰면 되겠다 나랑 그러니까 야, 이게 딱 그러고 약간 아 근데 요걸론 와이프의 만족을 할 수 없다 그럴 때부터 샤넬 안에 샤넬 뿅 이건 뭐죠? 동전지갑이에요? 요건 동전지갑 이게 아이러니. 아, 샤넬 매니아. 이거 사면 이거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예요? 따로지. 요거는 이제 새 제품으로 샀는데 한 90만원. 어. 이게 90이라고? 근데 아이러니하죠? 원래 90 정도 해. 90을 주고 동전을 들고 다닌다? 개소리죠? 없죠, 그냥. 그냥 기분이에요. 아. 안에는 비어있어, 항상. 그냥 다, 나는 이렇게 개 같은 것도 예뻐서 90을 썼다. 아니, 개 같은 것도 예뻐서 90을 썼다? 요게 예뻐. 아.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게 예뻐. 여기 달랑달랑 이게 뭔가 왠지 모르게 아 이게 반대가 안 보이네 어 여기 딱 요런 게 아니 90짜리를 사서 과연 여기에 동전을 들고 다녀 이 새끼들도 만들 때 제정신이 아니야 예. 90만원짜리 동전지갑? 이게 맞나요 말이? 아. 90만원짜리 가방 동전지갑을 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과연 동전을 세고 다닐까? 몇 백 원인데 동전을 받을 일이 있을까? 뭐 그냥 뭐 안 받을게요 동전 그리고 가겠지만 어. 뭐 카드로 하겠지만 저는 돈 없을 때 그질 때도 동전은 안 받았어요 아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 하나의 작품이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 약간 그러네 현대미술이네. 현대미술이 개념 미술이야. 그냥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집에 방치된 지 한 3년 됐어요. 한번 받을까요? 네, 아, 방치됐어 심지어. 아 왜냐면 카드 지갑을 바꿔가지고. 아우 보세요. 예. 아 이뻐요. 이쁘고. 근데 또 이렇게 이런 거 나와서 한번 의시되고 한번 또 썼잖아요. 예. 그럼. 아 근데 확실히 이 스티치나 이런 게 그런 거는 보면 안 돼. 아니 제일 우스운 사람이 기술로 다가가는 거야. 이게 전자레인지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우스운 사람. 아, 나 또 기술로 다가갔네. 지적당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그 또 소인데. 아니 본능을.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람보르기니 명예스 타고 뭐 이렇게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나 이러다가 터질 시원하게 맞으면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 연비야 좋아? 아 연비 좋아. 아니. 내가 이걸 연비를 생각하면 아반떼 사지 이걸 왜 사냐고 나 그랬어? 나 맨날 연비 얘기하잖아 야 이거 30kg까지 나온다 막 니로 설명할 때 아니 연비를 볼 거면 왜 그딴 개 같은 차를 왜 사 그냥 그지 총기차 사지 그치? 제일 싼 거 근데 아니 연비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말 하면 내 맘이야! 이러면 되는데 부끄러워해 그래 아 내가 그런데 내 맘이야? 연비 보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연비 보겠다는데 이러면 되는데
까땜 이런. 그러니까 힙합 좋아하는 사람하고 진짜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야. 어.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 이쁘다는 거. 어, 아 이게 또 좋아요 여성분들이. 저는 이게 안에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딱 열었는데 포켓몬 카드가 있으면 아 그거 반전 매력이 있을 거야. 그거 간지지. 어 여기 포켓몬 카드 느낌이 딱 좋거든요. 90만 원짜리인데 포켓몬 카드가 들어 있어. 근데 이게 플래쳤다. 프리즘만 있어. 와. 진짜 귀한 거만 프리즘만. 요거 소영이 선물 어때요? 그러면 아 저 잠깐 어린이 할인 들어갑니다. 아니 90만 원이죠 제가. 어린이 할인 들어. 어린이 할인은 좀 세게 가야지. 90에 샀지만 예. 시간도 지났고 20 해줄게요. 야 이건 사 야 이건 거저잖아. 야 이거 거저. 나 거짓말 안 해. 90을 20 해줘. 야 이게 진짜 거저다. 야 이건 선물이다. 야 이건 진짜 그냥 20을 사기 너무 미안하다. 심지어 나 이거 진짜 거저야. 이건 그냥 기분이야. 기분. 어, 이건 기분으로. 야 지금 빨리 카카오를 보내. 지금 아니 안 그래도 만 바뀌기 전에 빨리 카카오. 아니 안 그래도 수영이 그 수납할 게 필요했어요. 아니 여자들은 항상 뭐가 수납할 게 필요해. 어. 뭐 이렇게 조그만 화장품 혹은 뭐 이렇게 뭐 카드 네. 혹은 뭐 명함 이런 여자들은 뭐가 항상 많이 필요해요. 오케이 이거 좋은데 맞아요. 그 생각해보세요. 추가 질문 있어요. 오케이 포켓몬 카드 한 요만큼 있거든요. 아. 몇 개 더 있어요? 아,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여기. 알았어 그러면 걔도 추려야지. 19만 원. 아니 아니 이거 더 있냐고. 더 이상은 아니 이거 더 있냐고. 안 할 거잖아. 아니 더 있으면 사게. 왜냐면 포켓몬 카드가 다 안 들어가 여기.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야 여기에 넣을 거를 추려야지. 그거 다 안 할 생각을 해. 이거 구입. 구입. 야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나 구입. 야 첫 구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거 잠 이거 아 너무 질러 버렸네. 이거 비싼 건데. 진짜. 바로 여기서 물어. 어. 바로 물고 좀 이따가 갈 때쯤에 내가 23만 원을 받아. 아 그리고 사는 김에 어. 이 자켓. 어 자켓. 맞아 맞아 돈 없는 거 돈은. 돈 돈 바로. 오케이. 아 이거 계좌 보내. 계좌. 이거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이거. 계좌. 아차 싶었죠. 지금 순간 아차 싶었죠. 살 줄은 몰랐네. 어 그러면 그 아니 30만 원에 그 번복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30만 원. 번복. 아니 약속은 지킵니다. 아, 알겠습니다. 19. 땡. 돈 받을게요. 이건. 이거 나 쿨거래. 난 쿨거래면 야 90짜리 19에 샀어. 10만 원을 내가 잠깐만. 야, 엄청나게 이득을 봤죠. 서약해. 네. 되팔지 않기로 해. 아! 그거 안 되지. 서약해. 이거 너 생각 못 했네요. 80에 올릴 수 아, 있어. 나 대팔씨.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어? 주호민 작가님 뭐 여러분들하고 신뢰로 쌓아왔어요. 내가 소영이한테 물어볼 거야 전화해서. 아 어차피 인터넷 여기 그 포조리들이 다 있으니까. 포조리. 포조리. 아닌가? 이게 다 만약에 이게 떴다. 예. 그러면 그냥 바로 사. 바로 사고 네. 나한테 제보하면 네. 내가 두 배로 줄게. 아 그리고 좋아, 형한테 네 배로 받을게. 아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자 우리 은행. 아. 이 진짜로 줘야 돼요? 네. 보냅니다. 아, 근데 너무 싸게 샀다. 나 진짜 너무 싸게 팔았다. 이거 어떡하니? 아유,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해. 19에 하고. 아니, 내가 한, 그냥만 마음 아, 나 한 말은 지켜. 나는 19. 마음, 일단 다 됐고 돈부터 받아 빨리. 마음이 불편하니까 19만 5천 원 낼게요. 오케이. 네, 왜냐면은 그 이거 뭐지? 교통비 빼드릴게요. 오케이. 야, 여기, 여기 왔으니까. 5천 원. 남보르 기름값이 야 고급 휘발유야. 5천 원 빼드릴게요. 오우 통장 이름이 멋있네. 160만 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성공 비즈니스 통장. 네, 와. 160만 원 있습니다. 힘듭니다. 에이 통장이 하나겠어 여러 개지. 자 19만. 19만 5천 원. 야 쿨거래가 성사되는 이런. 오케이 우리은행. 아, 이거는 이렇게 현 거래는 바로 해야지. 야, 근데 이거 소영이 정말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이들한테 돈 못 씁니까? 예뻐. 이게 예뻐. 아빠 마음이네. 이게 참 예뻐. 이렇게 안 쓰는 양반이 딸내미 거라고 하니까 바로 쓰네. 아니 저 이렇게 하고 턴 넘기려고요. 어? 그 이거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 예. 19, 뭐 40, 100. 저는 이제 하나 샀으니까 이쪽도 이제 하나 사야죠. 아, 죄송해요. 아 이체 해주세요. 염현수님께 네, 이체해 주세요. 어, 여기 명품 구입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진짜 웃기다. 명품 구입. 아니 오늘 뭘 팔려고 온 게 아닌데 갑자기 내 걸 팔았네. 자 성공적인 명품 첫 거래. 첫 거래 했습니다. 어 띵동 왔어 지금. 네, 19만 5천 원. 19만 5천 원 이병건. 네, 이제 이거는 제 겁니다. 아 이거 이러 당했네. 여기다 아 어우 씨 엄청나게 좋은 거래를 했고. 저 지갑 있어요 지금? 지갑 없어요. 평소에 지금. 지갑 안 갖고 다녀. 그럼 뭐 카드는? 안 갖고 다녀. 그냥 이게 삼성페이로만 해요. 아. 여기다가 뭐 넣을 게 뭐 있지? 이렇다면 또 이제 또 사탕 같은 거라도 좀 넣을 거야?
오케이. 어 좋네. 사탕이라도 좀. 아 좋다 좋다. 아유. 아 오늘. 근데 아, 손해 없네. 근데 연 선생님이 손해 보셨어도 제일 추구하는 그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으려고 하는 재밌잖아. 존나 재밌잖아. 지금 애들 다 재밌잖아. 이러면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야, 그 사탕 막 녹아 가지고 흐르면 어떻게 해? 네? 아, 미쳤나? 소인배 진짜 소인배. 아, 진짜 얼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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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법이 없다면 때리고 싶어 진짜. 아니, 법이 없다. 내 말이. 법이 살렸어, 진짜로. 아니, 아니 그 말이야. 아니, 이게 솔직히 왜 그런 걱정을 해? 그냥 이거를 소행에 딱 봤을 때 어 뭐야 예쁘다 그래. 그거 하나면 다 녹는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아, 이거 있으면 있어? 되는 거지. 아 나 또 소인배였어? 세기말이 아닌 걸 다행인 줄 알아요. 아 나 세기말이었으면 맞았잖아 지금. 세기말이었으면 아 진짜 법 없어지면 바로 알려줘 제발. 사슬에 묶여서 차에 끌려다녔어. 한 시간 동안 사탕 넣지 말라고 했다가 차에 끌려다녀. 상남 이제 보면 오토바이에다 매달고 끌고 다니잖아. 바로 매드맥스 진짜 해버려야 돼. 해버려야 돼. 아니면 해도 매드맥스 같은 옷을 만들어야 돼. 아, 자 이렇게 해서 다 알아봤고 다른 걸 또 한번 살펴보죠. 아, 뭐 뭘 살펴볼까? 빠르크 반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아, 요거. 네.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병신지실수록 세게 해야 돼요. 병신지실수록 세게 해야 된다. 아, 이게 명언이 오늘 이쁜데요, 왜? 네, 이게 약간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런 보석 살 때 뭘 생각하겠어요? 이거 만약에 내가 망하면 다시 팔 때 얼마가 될까? 그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지. 금반지 살 때. 근데 이 각인의 의미는 뭐냐? 빠끄를 박았어요. 여기다 이상으로 빠끄 써놨어. 어? 나 안 팔 건데. 아, 안 팔 거다라는 의지를 담았어. 빠끄라고 박아놨어. 이거 아닌데? 이거 다 무덤에 그냥 묻어주세요. 아, 여기도 보면 빠끄라고. 아. 귀속 아이템이야. 귀속. 영구 개정 귀속이야. 귀속 아이템이야. 반지도 빠끄. 아, 이거. 빠끄. 여기 안 보이나? 여기가 빠끄 이렇게 됐어. 빠끄. 이게 한글로 다 이게 빠끄. 귀속템 맞아. 그 게임으로 따지면 이제 그 남한테 그거 못 하는 거. 파괴만 가능해. 귀속. 보통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금반지 뭐 그래 얼마 전 래퍼가 여기 머리에다가 200억짜리 보석 박았잖아. 아 나 그 새끼 진짜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 새끼 친구야? 릴 우지 그 새끼 릴 너무 멋있어. 릴 우지 누구? 우지 릴 우지 친구야? 아 친구하고 싶어 진짜 너무 멋있어. 아 멋있어서 여기 이마에다가 286억을 박았어. 286억? 다 뭐를 다이아몬드를? 분홍색 다이아몬드를 박았어. 엄청 큰 거를? 그 만약에 다이아몬드 뭐 박을 수 있다면 어디다 박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약간 피어싱을 싫어해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귀도 한 번도 안 뚫어봤고 얘는 뚫려 있는데 오히려. 어? 옛날 유행했어 옛날. 랄라리네? 랄라리. 아니 우리 그거잖아요. 그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한 살이잖아요. 네. 아 아니다 두 살 한 살 한 살이죠. 비슷하죠. 예. 피어싱 유행했잖아요 우리 대학교. 맞아 유행했어. 유행해서 그냥 다 했어. 이대 가서 뚫고 막 그랬어. 오히려 찐따들이 했어. 맞아. 귀 뚫는 거. 귀 안 뚫는 게. 근데 나는 귀 뚫는 게 그냥 싫어. 그냥 몸에 구멍 뚫는 게 뭔가 이렇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기보다는 네. 글쎄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 그거 근데 너무 돈이 커서 네. 286억이 있다. 만약 어디다 몸에다 어디다 뭐 하고 싶으면 뭐 꾸미고 싶으면 아 몸에다가 네. 몸에다가 굳이 안 박아는 틀을 아 만약에 박는 거든 나는 그걸 할 것 같아요. 이에다 네, 이에다가 그 보석 예 네, 다이아로 다 박아. 아니야 007 악당이 맞아, 그 다이아몬드 봤어. 2가 있었어. 봤어, 실제로 봤어. 근데 제가 여기 강동 저기 무슨 치과 가가지고 이걸 한번 문의했어요. 네 이거를 네 나는 실제로 이에 받고 싶다고 네 되냐 네 된대요.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만은 얼마나 나오냐 네 했는데 이제 뭐 14K, 18K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그러니까 개간지인데? 딱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그 이게 네. 이거를 하려면 네. 그냥 이를 네. 이게 다 갈아내서 이걸 끼워야 된대요. 그쵸, 자리가 없으니까. 임플란트처럼.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은 이제 이가 엄청 약해질 거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충치가 생겨 이러면 이걸 또 그걸 또 뜯어서 아 라미네이트처럼. 네 그래야 되니 이게 뭐 당신 인생 뭐 그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럼 포기. 그리고 그냥 깨끗한 포기. 네. 쿨하게. 쿨하게 또. 그래서 뺐다 꼈다 하는 걸로 바꾼 거죠. 아 의학적으로 아. 또 그 걱정을 해주셨구나 선생님이. 네. 거기 아 의사 선생님 나였으면 그냥 어 오케이 결정하세요 이러고 바로 박았을 텐데 네. 양심이 있는 치과 선생님. 제가 봤을 때 그 입에 얼마 있으면 제 추천이에요. 빠크 에이 다이아몬드로 빠크 이렇게 써서 탈착식으로. 아 근데 빠크도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도 있고 뭐 너무 많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빠크에 집착을 해요?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왠지 이런 건 사람들이 열받을 것 같아. 아, 그 성공했어요. 그 열받죠, 약간. 당하네, 둘이 좀. 그러니까, 아, 근데 성공했어, 그러면. 열받냐? 또 해야지? 아, 또 해야지. 나 또 빡! 또 뭐. 왜냐면 중요한 건 난 이러고 신경도 안 쓰거든. 어.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난 뭐, 나 또 할 건데? 좋아. 좋아요. 삶의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멋있어요. 보기 좋아요. 이게 래퍼의 플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플렉스라는 말이 원래 그 명품 전문가 선생님이 먼저 쓰시던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건데 뭔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그냥 뭐 네. 그냥 노래 만들다가 든 건데 네. 이렇게 나도 뭐 이렇게 전 세상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이게 플렉스라는 단어를. 그쵸? 아 그럼 외국에서도 플렉스라는 말을 써요? 네. 아 그럼 염 선생님 거를 가져가서? 아니 이미 예전부터 한 뭐 20년 그러니까 MCMO 때도 MCMO 가사에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20년 전쯤에는 럭셔리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 그치 뭐 그냥 유행이죠. 그러니까. 럭셔리 옛날에 뭐 럭셔리 뭐 맨날 뭐 유행한 뭐 아 뭐 되게 힙하다 뭐 이런 뭐 유행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나도 어쩌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지들이 인터넷에서 뭐 지들끼리 뭐 떠들다가 갑자기 막 그 뭐 좋아졌나 보죠 뭐 이게 뭐 재밌는 상상 또 재밌는 거 하고 싶으세요? 뭐 그 아벤타도르 그 있죠? 네 이거 이렇게 힙합 그 이거 아 그거를 개조해요 지금 돼요? 네 아 지금 아벤타도르가 돼요? 돼요 그게 돼요 아, 이미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벤타도르가 자동으로 이게 돼요 버튼만 누르면 아~ 올라갔다 내렸다 이미 아~ 돼요 전자식 근데 그 빵빵 이거는 제가 그 뮤직비디오처럼 예 네, 그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고 있대 그게 로우라이더라고. 로우라이더. 근데 그거는 빵빵도 중요하지만 그 차 자체가 그냥 약간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네. 대가리가 길어야 돼. 네. 그 미국 영화 막 그 스카페이스 이런 데서 나오던 대가리가 길어야 이렇게 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늘 하고 싶었던 그 로망인데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었구나. 저 이거 오래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보니까 차가 지금 세 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 아죠. 이게 막 많을 필요가 없어. 이게 그래서 좀 약속을 했어요. 세 개 이상은 사지 말자. 그래서 벤틀리를 팔고 뭐 진천맨한테 형한테 딱 팔고 그 돈으로 이제 그거 사서 빵빵 하면서 다니는 거죠. 레이 그 가져가서 해보세요. 레이로. 어? 레이는 레이 쓰던 거 있어요. 레이는 그냥 만약에 돼. 진짜로 벤틀리 사신다면 내가 그 레이를 사서 그 계절을 내가 진짜로 할게요. 벤틀리 너무 이뻐가지고 사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맞교환은 어때요? 맞교환? 맞짱 한번 떠야겠는데? 형, 세기말이었으면 형 알죠? 또 끌려다녀? 세기말이었으면 사슬행이에요. 아, 나 생각해보세요. 벤틀리 마음에 드시면 어버 가세요. 제가 진짜 아니. 할인해드릴게요. 저는 이미 다음 차 정해놨기 때문에. 어? 네. 뭐야? 그 포드 브롱코라고 그거 나오면 살 겁니다. 그거 저한테 예쁘네. 링크를 보내줬는데 이쁘더라고요. 그거 아까 그러니까 그거죠 SUV 같은 생긴데 좀 작은 거 예쁜 거. 코란도 같은 거. 아 맞아. 이 형이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살 거면은 네. 제가 하나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해보세요. 비슷한 모양인데 지마겐 이런 거 아니야? 검색 한번 가능한가요? 네, 검색해보세요. 이게 그 벤츠 네. 마흐바흐 SUV 치시면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마이바도 엄청 비싼 거잖아요. 아니 이미 외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마이바가 뭐 그 엄청 비싼 그 뭐 몇 몇 그쵸 그쵸 마이바가 뭐 롤스로이스 이런 회사였는데 벤츠가 마이바를 샀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마이바흐 벤츠의 마이바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거 진짜 그 이게 몇 개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몇 개 없어요? 이게 그 뭐냐 지금 국외 최고 스타도 이거를 타고 다니는 걸로 아는데 국내에 아마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걸 제가 이거 유튜브에 쳐야 될 거예요 아마 아, 네이버에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는 또 영상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네이버에 벤츠 마흐바흐 마이바흐
저 후원을 좀 크겠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SUV. SUV. 그러면 이거 말고 저거 말고 저건 싸구려고. 아니 G클래스가 싸구려라고요? 네. AMG는 싸구려. 아, no, no, no. G클래스. 주호민 작가님 같은 분에겐 저런 건 어울리지 않아요. 저게 저것도 2억인데? 이미지로 갑시다. 이미지로 가서 이미지에 찾아봐요. 야, 구글에서 찾아야지. 네이버는 안 나와. 자, 여기서 안 나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딱 구글로 갈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뭐 저 정도 가도 되죠. 뭐 요건가? 아, 요거는 신상이고 요건 좀 약하고 뭐 특별해야 좋지 않을까요? 주호민님에겐? 이따 뭐 아예 아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박이가 있는데 달맛이야?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조금만. 왜냐면 저게 지금 나와서 요새 다들 저거를 사서 많이들 올리는데 저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실내가 막 이래요. 아우 쟤 안 돼. 저거 애들이 다 저기 거야. 신발 신고 올라와서 안 돼. 아! 내가 패 형이 패. 아니 근데 선생님 뭘 패? 아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지? 아니 이 동방예지국의 무슨 내가 패 형이 패. 야 이거 명언. 내가 패 형이 패. 아니 동방예지국 말을 보다가 뭐 신발 타고 걱정한다고?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선을 지켜주세요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진짜로 나 진짜 야매 선생님 진짜로. 아 진짜 오늘 이거 그 옆에 그 조미 작가님도 일부러 하는 거야 지금. 열받게 나도 열받게 저거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본능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예. 사탕 붙어보니까 예, 보니까 예, 열받... 내가 살려는 거 좀 보여줘요. 아니 그러니까 내려봐 내려. 저런 게 아니에요. 딱 봐도 우와 이거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진정하고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 아 오늘 이거 이거 뭐 아이스팩 안 나오네? 그럼 일단 아니, 저 이게 끝이야? 그럼 일단 쭈연 거 보자. 쭈연 거. 내가 안 나오는 거. 코드 아, 지금 쭈연 거 보는 건데? 코드 브롱코. 아,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했던 거. 코드 브롱코. 브롱코. 나 이거 살 거야. 이쁘지? 아무래도 이분이 저희 눈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건 이쁘니까. 자연인이에요. 왜냐면은 산 속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 눈이 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 오프로드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야 그거 근데... 있어요. 그거 어. 벤츠 잠깐만 벤츠 마흐바흐만 쳐보세요 다시. 벤츠.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그 SUV가 아니 그 오프로드가 있어요. 오프로드 이 오프로드까지 쳐보는 아, 게 오프로드. 어때요? 오케이. 왜냐면 지바겐 아니야? 국내 한 대 있는 거를 이거 내가 저도 이거야. 지바겐 G클래스 오픈 요거면 오프로드와 개간지과 동시 이거 봐 지금 채팅창도 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고 멋있다. 저 모델을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 저게 멋있긴 해. 뒤에가 쏙 이렇게 G650 하면 될까요? G650 이거 봐 지금 다들 난리 났네. 야 이거 멋있긴 멋있다. 이 가격이나 그러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 이게 이거야. 이거 지금 지바겐이랑 짜바리가 안 붙지. 렌덜렛? 아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검색하면 비행기가 나오는 차 이게. 와. 야 1.8밀리언이면 얼마야? 1.8밀리언? 한 뭐 180만 달러니까 3억? 2억? 2억? 2억이라고? 아닌가? 1.8밀리언이면 밀리언이 만 아닌가? 100만? 100? 20억? 아, 18억! 20억 20억이라고요? 20억 오. 이거 가성비 괜찮은데? 20억을 한열 1,100원으로 치면은 야, 이거만 좀 보다가 환율 좋을 달러 쌀 때 딱 들어가면 되겠네. 20억짜리 차 어떻게 타? 똥파리색 이쁘다. 똥파리색. 이게 똥파리색 진짜. 이거 사는 순간 이뻐, 이거 사는 순간 이거 사는 순간 4억 떨어져. 에? 이거 사는 순간 4억이 아니, 떨어져. 아니 이런 거는 아 열받겠는데 우리가 놓쳤다. 그러니까 나 지금 아니 난 지금 속으로 아, 화도 나고 있었는데. 아 화 나고 있었어. 아 난 또 괜히 또 자연스럽게 받았네. 열받게 하려고 왔는데. 네. 야, 이거 야,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지. 그리고 저 뚜껑이 네. 이렇게 닫혀요, 이게. 아, 맞아. 뒤에가. SUV는 저런 대박. 저런 식의 소프트 탑이 없어요, 보통. 아니, 브롱코 소프트 탑 나오는데. 실내를 봐야 돼, 저거. 실내. 실내를 네. 보면은 네. 좀 내려보세요. 실내가 있을 거예요. 저런 거. 요게 저 자세히 있네. 여기 아니 되게 안락해 보인다, 안은. 안락해 보여. 근데 이게 SUV야. 뚜껑도 까져. 오픈도 돼. 그러니까. 오픈카. 아 나는 근데 네. 가운데 저렇게 벽 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거 뺄 수 있어요. 아, 뺄 수 있어요? 돈만 네. 내면 돼. 응? 네. 저거 옵션이에요 다. 왜 이게 싫어요? 저거? 애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요? 아니 좀 답답하지 않아요? 아 답답해서? 그럼 뗄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사설 옵션에서 또 해주겠죠? 아니 그냥 그 저게 살 때 옵션에서 저거 그
시트로 붙일 수 있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언제 사실래요? 근데 이거 아마 이거는 사고 싶어도 못 사. 못 사 이거 20억짜리 이거 그리고 이게 뭐냐 주문을 안 받아요. 아 개수가 이미 다 팔렸을 거예요. 그럼 한정판 그래서 비싸구나. 그렇지. 네. 아니 근데 그 가격은 판매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비싸게 사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하려면 훨씬 비싸게 막 30억, 40억, 막 50억 이렇게 줘야 사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매물이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너무 사람도 없고. 2018년 차네. 에이 나는 내 올해 나오는 차 살래. 아 뭐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어 그 정도. 그 정도 사는. 그럼 일단 그럼 쯔양 걸로 한번 볼까요? 쯔양 거? 저요? 쯔양 거 한번 볼게요. 이거 일단 아 이거 너무 좋은데 20억이고 구형이라. 제가 살려는 색깔도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네. 저희가 우리가 좀 봐주죠. 오케이. 차. 이게 또 명품 전문가 선생님하고 또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긴 뭐 20억 주고 구형 벤츠 사긴 조금 마음이 그치? 그럴 수도 있지. 저 요 색깔 사려고요. 요거. 요거.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그래요? 왜? 쌍용이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됐어. 노란색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아, 거는 노란색이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에 딱 그 뭐라 그러냐 그 딱 그 그 모델 아니에요? 이게 제일 대표하는. 그 색깔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건설 특수가 또 오면은 또 이게 또 건설 너무 건설차 같은데 그래서 더 좋아. 또 만약에 그 이게 건설 현장에 주차할 데가 없다. 네. 건설 현장에 자연스럽게 쑥 가 그러면 주차해 놔. 일하시는 분이고. 저 어때요? 침착맨 블루는 어때요? 침착맨 블루. 이건 침착맨 블루 더 쨍해야 돼. 더 쨍해야 돼? 요 정도까지 쨍해야 돼. 이게 침블루. 저러다가 바다로 그냥 들어가겠어. 실명할 정도로 쨍해야 돼. 아 왜? 요 정도 쨍해야 침블루.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예. 나 요거. 그럼 아까 내 차 색깔도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비슷한 아닌가? 또 다른가? 아니 그건 좀 덜 쨍해. 그거는 그건 좀 쨍한 느낌은 아닌데. 그거 요런 색이었지. 염따님 차는 저런 색이었지. 노란색 하나 사요? 브론코 괜찮죠 어쨌든. 이쁜데. 그러면 요거 추천. 요거 가격도 괜찮아. 얼마입니까? 요거 아마 한 4천 정도. 이렇게 싸? 그러면 두 개를 사. 아니 뭐 두 개 사 차를. 노란색. 하늘색. 아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를 꽉 채워야 되는구나.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4천원짜리 차를 사? 뭐야? 그러면 그 뭐야? 저가? 예산이 보통 1억 정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1억을 사야 되면은 두 대를 사든가 저 차를 그냥 1억에 사요. 일단 1억을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왜요? 그건 또 생각 안 해봤네. 그냥 4천원짜리 그냥 1억을 주고 사 거슴돈 안 받고. 그게 무슨 짓거리죠? 1억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염따 선생님이 아까 보니까 네. 그 철학 아니면 옵션을 그래 옵션을 6천 박자 옵션을 6천을 박자 차가 4천인데 다이아몬드가 제일 빨리 쓰는 거더라고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몇 개 박으면 내가 보니까 네. 나도 또 옆에서 또 주워드리니까 되게 잘하셨네. 왜냐면 다이아몬드가 좋은 점이 큰 돈을 빨리 쓸 수 있어. 고민 안 하고 빨리 써버릴 수 있어. 그게 깔끔해. 왜냐면 고민이 길어. 아까 말했죠 시간은 금. 맞아. 시간이 더 비싼데 아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이게 고민을 해? 그러니까 아니지 고민할 시간에 여기다가 빠끄를 박아. 그렇지 다이아몬드로. 예. 아니면 여기 브론코에다가 빠끄 박아. 아니면 그냥 파괴왕 이런 거 있으니까 파괴 이런 걸로 파괴 오 좋다. 형 이거 평소에 소심했던 나의 마음을 차에다가 뭐 가미디건을 소심하게 막 귀속 아이템처럼 또 귀속차야? 확실히 명품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 이게 플렉스하는 법을 귀속을 시키면 되는구나 이게 파괴 파괴 어때요?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파괴 에디션 파괴 에디션이야? 이게 어디든 가면 다 파괴된다 여기다 써 소인배 그것도 멋있다 왜냐면 소인배를 자기가 말하면 그건 간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간지나는 귀여운 차에 소인배를 박았다. 아니 소인 써놔서 소인. 아 난 소인배 괜찮은데 소인배. 아 근데 너무 이쁘다. 한자로. 나 이거 살 거야. 그건 좀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저희에게 듣고 계신 거예요? 아, 예. 그냥 이거 살 거야라고만 하시네요 그냥. 아니 좋은 거야. 제안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왜 나왔습니까? 얘기 들을 것도 아니면 아니 저 좋은 제안 많이 해줬는데 이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좀 부끄럽지 않게 좀 민망해 하시잖아요.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막 좀. 들은 척만 척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하세요. 아니 살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주문이 밀려 있어가지고 내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전화해봐요. 어디에 전화요? 어떻게? 아, 해봐요. 잠깐 왜 이렇게 또 작아졌어? 또 작아졌어. 아니 이게 몸이 이렇게 또 작아졌어. 아니 키워 빨리. 모드 아니 미국에서도 주문이 밀려 있어서 이게 올해 말에나 들어온다 그랬어요. 나도 전화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제가 또 그 차 직수입하는 철병수 과장님 아는 분이 있는데 아이고 아무튼 그분한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살 수 있어. 네.
이제 체크하는 게 웃기네.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해 본다고 하는 게. 아, 진짜로 해봐요. 선생님 아니야 나도 선생님 같아. 나도 했어. 나도 했어. 알겠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의 어떤 그 브론코 나쁘지 않아요. 브론코 좋죠. 나쁘지 않아요. 이쁘네요. 이쁘네요. 그리고 또 명품 전문가 선생님이 또 인정해 주신 거 보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너무 좀 아쉽긴 하다. 아니 아직 그 소영 엄마 저기 사야죠. 선물하고 우리 사야죠. 엄마 선물 이제 해야죠. 아 엄마 선물 맞다. 자기를 위한 걸 삽시다. 생각해보니까. 요게 사실 그 남을 위한 거는 나는 다르지. 요게 사실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그쵸? 선물은 자기한테 해야 돼. 그지. 나 위해서 사본 게 별로 그러니까 없어. 소맘 선물은 소맘 선물대로 따로 하고. 그렇지. 자기를 위한 선물은 500만 원어치 명품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생일 같다. 이 선생님이 시간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교통비 부담해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결제 제가 바로 할게요. 그냥 돈만 저한테 쏘세요. 뭘 살까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아이템 하나씩 만약에 한다면.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자 바로 이제 컨설팅 들어갑니다. 네네네. 자 일단 뭐 한 분씩 누구부터 할까요? 침착맨부터 하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심청맨은 일단 그 일상으로 한번 가보죠. 뭐 방송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방송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많으면 네 번까지 합니다. 개인 방송. 아, 평일에? 네. 그럼 안 할 때는 뭐예요? 안 할 때는 집에서 뒹굴뒹굴. 뒹굴뒹굴 할 때 뭐예요? 휴대폰 트위치만 봐요. 휴대폰으로 게임해요. 휴대폰으로 게임을 제일 오래 한다. 현질할까요? 아 근데 그거는 그건 또 플렉스가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좋은데 물론 좋은데 너무 좋은데 예. 그거는 좀 이렇게 내 눈 안에 없잖아 이게. 아 그러니까 요거 자 요거 실체화된 거. 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명품 전문가 이게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아. 쉽게 그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자, 지금 많이 배워가시는 겁니다. 수업 들어갑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네. 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여놔야 돼요 핸드폰을. 아~ 그러니까 맨날 손에 쥐고 있거나 네, 예, 예.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람보 있잖아요. 예. 주차장 가기만 해도 행복해. 아~ 와 씨 이거 뭐야. 내 차네. 내 차네. 몰랐는데 저 뭐 튀는 차가인데 누구 차야. 내 차네. 야 이거네. 이런 느낌으로 좋아요 좋아요. 맨날 웃을 수 있네. 아, 맨날 웃을 수 있어. 질릴 것 같죠. 웃음가스네 웃음가스. 안 질려 안 질려. 안 질려. 고로 질리면 이제 또 그런 거 딱. 일단 본인이 저는 담배를 개 좋아해요. 아 담배를 좋아해요. 저는 애형인데 담배 케이스구나. 딱 담배를 필 때마다 떠잉. 담배 케이스네. 요거 야 요거 좋다. 진짜 이 시잘데 없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하루에 한 10번은 꺼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꺼낼 때마다 난 귀족이 된 것 같아. 아 기족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심지어 이걸 해서 더 불편해. 네 맞아요. 불편한 왜냐면 까고 또 까고 해서 불편한데 이게 또 봤을 때 또 만족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는 아, 보통 혼자 안 피죠. 네. 여러 명 필 때 자연스럽게 나 좀 볼래 딱 하면 사람들이 또 또 다 그래.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안 물어봐야지 막 이양을 붙여 뭐 그러다 한 명이 푹 하면서 봐라 이러면 이거 루이비통이야 이러면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담배 케이스야 담배 케이스야 불 있니? 불 있니? 이러면 탁 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이거 이게 얼마죠? 이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좀 산 지 좀 돼서 한번 이렇게 안 비싸요. 이거 한 50만 원 밑이에요. 50만 원 밑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 생각해보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려고 해도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귀찮아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사면 진짜 쓸모가 없는데 간지 아닐까요? 그거는 진짜 간지. 그냥 끄네. 남들 담배 필 때 딱 끄네. 그래서 이렇게 해. 그리고 안 피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왜 그거 뭐야? 근데 의식 안 하려고 깨서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저걸 들고 있지? 의식 안 하려고 하지만 눈이 가! 이건 주우민 작가님 그 아이템입니다. 그거 딱 그리고 그냥 아니야 예뻐서 이거 한번 사보세요. 요거 요거 괜찮아. 요거 그리고 심지어 이게 어디다 쓰지 이걸? 굉장히 인기 상품이라 이게 심지어 사고 싶어도 못 써요. 아 다행이다. 이게 휴 다행이야. 들어오면 직원한테 알려달라고 미리 언질을 해놓고 알람 뜨면 바로 가서 사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언질 해주는 것도 평소에 많이 사야지 이게.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 정도 알람 시스템. 이거 사서
포켓몬 카드 다 낼 수 있다 이거는. 아 근데 이건 내가 안 팔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아니 새 걸로. 아니 나는 봐봐 이 염염따 선생님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난 내 쪽은 안 봐. 이쪽만 보잖아. 어? 아 이건 안.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 너무 좋아하고 왜냐 그만큼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라이터? 바로 골든 라이터이다. 딱. 와 라이터 이쁘다. 뚜뽕? 뚜뽕이야? 이거 가까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소리. 이게 아~ 예쁘네요. 이것도 참 이게 한번 까보세요. 소리. 어, 위로 올리면 돼요. 위로 올리면 돼요. 한 아 소리 경쾌한 소리. 악기예요 악기. 사실상 한번 네. 해보세요. 이게 딱 느낌 있어.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열어? 아 소리가 이렇게 아예 이거는 이렇게 하는 내가 백가니가 이거 내가 백가니가 영화에서 보듯이 나 호민이 형한테 맞을래. 나 호민이 형한테 맞을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이 경쾌한 소리. 그렇지 옆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는 얼마죠? 이거는 100만 원. 아 100만 이거는 실제 쓸모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사소 고생의 대표적인 예요. 어 왜지? 라이터 기름 채우고 뭐 그런 거요? 이게 가스가 없어. 라이터 기름 넣는 거 아니야 이거?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가스? 기름 넣어야 돼. 어. 이 새끼들이 계열받는 게 뭐냐면 요 군용 가스 군용에 또 전용 가스를 팔아 이 새끼들. 비싸게. 전용 가스. 아 구하기 힘들게. 아니 구할 수는 있는데 이딴 가스가 25,000원. 아. 이거 한 일주일 쓰면 가스 다 쓰는데 가스를 25,000원에 팔고 귀찮아서 안... 이거 같은 가스 용량 네이버에서 700원이면 사는데 이거 전용 구멍을 만들어놨어. 우리 거만 깨야 된단다 이러면서 이게 이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딱 그 진의 규격을 만들어놨어. 아 그러네요. 그래서 호환이 안 돼. 호환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기능을 못 하는데? 아니요 어제 가스를 다 썼어요. 아 어제 아, 마침 어제 다 썼어. 아니 가스 어, 다 떨어진지 모르고 그냥 가지고 왔어. 이게 요런 컨비네이션 요런 거는 어, 평생 후회 안 해. 뭐 쓰면 놓고 가세요 이거는. 야 아 저거는 너 어차피 가스비 아까워서 못 써. 어 저거는 만약 사신다 하면. 아 근데 담배 안 피시잖아 요새. 네 저 금연 중이에요. 도시가스 돼요? 근데 이거 있으면 담배 피고 싶어. 아 이거 있으면 너무 소리 듣고 싶어서. 이 소리가 너무 매력적. 이게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것도 생활봉. 담배 필 때마다 와 내가 라이터에 100만 원 태우는 새끼구나. 아. 재밌네 이러면서 재밌네 하면 아 좋다. 어 이거 좋네요. 야, 이런 거 좋아요. 이건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있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 이정재 아저씨가 뭐 어디선가 신세계 뭐 이런 거 뭐 그런 데서 딱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데 그거 재현하는 거죠. 혼자 중요한 거 이거 누가 안 봐도 돼. 마지막에 보스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탁 피우면서 끝나는 거. 아 타짜 맞아. 타짜에서 이거 있어. 그 고니가 뭐 그건가? 이렇게 불 붙여. 아, 야, 뭐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고. 그 돈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불 붙여서 아닌가? 기름 돈에 기름 붓고. 아, 이렇게. 그게 이거요? 네. 아, 듀 해 봐. 하면 펑 하는 거구나. 아, 뭐가 있네. 어. 여기다가 아, 타짜에서 그 유해진 아저씨가 이게 딱 들고 듀 해 봐. 저 듀 해 보세요. 듀. 아, 이거 다시. 듀. 듀. 아이. 듀. 아이씨 니네 다 내가 팬다. 지성 뭐 그런 거 지성 여기다 매직으로 빠끄 써먹는 거 어때요? 아 매직으로 쓰면 느낌이 없죠. 무조건 다이아로? 빠끄는 다이아로?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거는 그렇게 박아달라고 하던지. 돈 내면 다 해줘요. 재밌는 게 이것도 돈 사서 박아달라면 박아줘요. 아 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무튼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제 말은 이런 거 이제 생활에서 가까운 아 어. 큰일이야. 나 이 옷이 적응돼가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멋있어. 멋있다니까. 멋있다니까 이 옷. 포인트는 그거야. 나 되게 거슬렸거든 처음에 올 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근데 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도 안 거슬려. 그냥 이 자체로 받아들이게 됐어 나 진짜. 이 사람을. 전혀 그러니까. 거슬리지 않아. 처음 힘들어 처음. 이것도 처음에 진짜 열받았는데 그냥 보이게 됐어. 이게 왜 열받지? 이거 이게 딱. 이제 열도 안 받아. 어 이거 왜 열받아 이건. 어, 그 지갑 한번 보시죠.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지갑? 어? 지금 뭔 지갑을 아까 보여줘? 그 지갑 요것도 아 이거는 그냥 너무 평범한 거라 이거는 뭐 그냥 지갑인데 그냥 이제 이게 평소에 제가 쓰는 이게 딱 왜 이걸 쓰냐 클래식하다 이거는 바로 맞아. 클래식 그리고 명품 우리가 내가 왜 사느냐 가난의 추억
가난의 추억이요? 네, 진짜인데 어떤 이거? 가난의 추억이죠? 어렸을 때, 돈 없을 때 늘 아, 저런 루이비통은 얼마일까? 알아보지도 않아. 그냥 와, 저런 거 들고 다니는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일까? 무서워서 가격을 알아보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늘 갖고 싶었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그냥 패시브로 붙여버리는 그게 이게 바로 클래시. 근데 사긴 샀는데 그때랑 똑같은 거는 가격을 알아보질 않아. 그렇지. 그건 같아. 그렇죠. 그것이 플렉스. 그래서 수미상관. 아, 이게 딱 그 가난을 추억하며 이 절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 사는 거야. 옛날에 그 아디다스맨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디다스를 도배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 사진? 루이비통맨이네? 뭐 할 수 있죠. 아, 근데 꼭 저는 LV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거를 유독 좋아하긴 하는데 네. 뭐 일단 여기가 루이비통의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믿기 어렵겠지만 가성비 생각 안 한다며. 가성비 생각 안 한다며. 안 한다며 가성비. 어? 가성비는 어? 루이비통? 하는 거라 왜요 가성비 땡 챙겨. 나도 가끔 거짓말을 한답니다. 거짓말. 가성비를 아예 가성비에서 해방될 수는 없구만. 그렇죠. 해방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보통 여기서 원래 걸렸다면 예. 가성비의 필터 한 요쯤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안 떨어질 수는 없지. 안 떨어질 수 없지. 근데 나는 옛날에 그 근데 왜 당당해? 형이 팰까 내가 팰까? 어 패지 마. 세기 말이었어 너. 아니 그 더 콰이어 위장 시즌에.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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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으로 위장했다. 불리하면 숨어. 패봐. 패보네. 어딘지 찾아봐. 좋네. 나무 치면 손만 아프지. 그 친구 데꿔요. 2대 2로 한번 하게. 왜요? 동갑. 덕화요. 네, 동갑. 동갑씨 데려와요. 동갑님 데꿔. 2대 2로 한번 하게. 태그 매치 하게. 아, 걔도 진짜 약간 걔도 네. 한 그 한날이 하는데. 네. 우리는 그게 이상한 걸 좀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그분도 좀 전문가입니까? 명품 전문가입니까? 아, 사실 제 선배. 아 선배님 난 그분 인터뷰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 그분 네. 쇼핑할 때 보통 우리는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하잖아.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 어, 그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삶이 바뀌었어요. 아, 예전엔 낮은 가격 순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아유 이분도 잘 돼야지 약간 이런. 형만 낮은 순으로 하네. 나도 높은 가격 순으로 하는데. 왜? 그러니까. 높은 가격 순으로 하면 되고. 나 저번에 쇼핑할 때 높은 가격 순으로 했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근데 순으로 정렬은 하지. 아니 정렬을 하고 사야지 의미가 있지. 아니 근데 제일 좋은 게 뭔가라는 생각으로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한 두세 페이지 안에 사는데. 나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지 않아서 안 샀지. 그치. 아 그리고 이게 다 페이크가 너무 많잖아. 맞아. 최저 가격을 맨날 싸게 올려놓고 뭐 옵션 딱 누르면 뭐. 더 붙어. 그러니까. 그치. 고민을 왜 해. 고민을 왜 해. 최고 가격으로 사면. 맞아. 내 말이. 그래. 형 좀 앞으로 오세요. 왜냐면 너무 작아졌어요. 아기가 돼. 아, 근데 실제로 약간 마음이 작아졌어. 여기 아, 근데 왜 이렇게 형이 작아지는 걸 실제로, 이렇게 신경을 써요? 아, 왜냐면 이 형은 특이 체질인 게 오그라 좀 쪼그라들잖아. 몸이 쪼그라들 실제로. 아.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좀 드라이야. 아. 거대해지면 진짜 커져 몸이. 진짜 몸이 좀 약간 풍선 몸이야. 마음이 자꾸, 작아지면 이렇게 돼.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 근데 지금 신나게 겁나 했네. 지금 우리 몇 시야 지금? 1시 40, 2시 40분? 지금 1시 50분인데 와 이제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왜냐하면 1시간 예정이어가지고 힘드네 이게. 네, 고생하셨고 네. 아우 진짜 살로다 네. 갑니다 진짜. 그 돌아가실 때 저기 그 어디야 현대 주유소가 싸거든요. 거기서 주유하고 가세요. 그러지 마라. 너 팬다. 아니 그 생각해서 하는 거지. 아. 오늘 많이 그 플렉스 하셨으니까 돌아가실 때는 현대 주유소. 아 잠깐만 그 돈 쓰고 가야지 맞네. 그 채팅거니까 맞네. 아까 약속을 돈. 아, 그러네. 갑시다. 고. 뭐 사지? 아 아니, 지금 어디서 이게 산으로 가네. 아까 어디서, 아까 내가 어디서 사? 컨설팅 하다가 이렇게 됐네. 아 맞아. 뭐 좋아하는지. 아 뭐 좋아하는지 물어봤지.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게 그게 있어요. 갑자기 한 번 그 그냥 걸어다니던 사람한테 야 저 절벽 한번 올라가 봐 이러면 저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느냐? 약간 계단 한 동 맞던 동산 뒤 동네 동산 정도 느끼게 해줘. 한번 넘어봐. 어? 할만하네? 어. 그러고 바로 뒤에서 후드려 치는 거예요. 왜 쳐? 수영도 그렇게 못 치죠. 왜 후드려 치냐고. 절벽에 보내야 된다며. 아무것도 모르게. 아, 알고 와보면 올라와 있게. 밑에를 보면 절대 못 올라가요. 알잖아요. 그냥
네가 때리고 싶은 거잖아. 그냥 후드로 패고 싶은 거잖아. 그냥 그 절벽을 왜 끄네 갑자기. 그래서 예. 지금 아까 핸드폰 예. 그러니까 주로 핸드폰을 많이 만진다면서요. 예, 예. 핸드폰 케이스 쓰세요? 핸드폰 케이스 안 씁니다. 안 써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깨지면 깨진 대로. 아 그러면 실패인데. 그럼 핸드폰 케이스를 비싼 걸 살까요? 아니 근데 쓰지 생각... 않는 걸 살 필요는 없어요. 안 쓰는 거 쓰잖아요. 그거. 아니 이건 내가 다 좋아하는 거고. 아니 이거 사가지고 그냥 처박아놨잖아요. 이제 얘는 좋아했다가 이제 마음이 그냥 흥. 아... 흥. 커졌네.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럼 의성어로 잘해. 래퍼다 보니까 래퍼들이 이런 거 잘해. 흥. 호.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런 거랑 아 래퍼들이 그런 거 잘해. 모르겠는데. 아니 잘한다니까? 야. 아니 이건 만화가는 뭘 잘해요. 허.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의성어 같은 거 잘한다고. 효과음 같은 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관심사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로 솔직하게 자기를 한번 들여다봐봐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난 딱 얘기할 수 있어. 뭐 나는 뭐 자전거 타는 걸 좋아. 난 자전거 얼마든 살 수 있어. 어? 나 자전거 사고 싶어. 어? 자전거? 왜냐면 나 취미 붙이고 싶어. 왜냐면 나 밤에 자전거 타고 싶거든. 저 하천 그 고덕천. 어? 이거 전부로 제가 살았으니까 알았고. 500 이거 보이나요? 예산 500. 500은 너무 싼 거 아니야 자전거? 이거 보이나요 이거? 어 자전거. 없는 게 없어. 아, 없는 게 없어. 여기다 또 메모를 해놓으셨네. 어? 나는 자전거를 좋아한다. 어. 메모. 아 자전거. 이것도 심지어 아는 형이랑 여행 가다가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 기분 너무 좋네. 아씨. 막 노가리를 둘이 운전하면서 한 진짜 세 시간을 계속 털었어. 그냥 아,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 막 그 대화로만 하이가 막 와.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아 너무 기분 너무 좋다. 뭐라도 예. 하고 싶다. 뭐 하지? 예. 운신을 하자. 타투. 아, 운신을 하자. 그래서 딱 들어가서 예. 야 이거 딱 동생 불러가지고 했는데 예. 야, 뭐 근데 뭐 하시려고 해서 아 맞다 뭐 하지? 이랬는데 아 내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박자. 그래서 딱 예. 제 자전거를 박자. 그럼 이걸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이 나겠네요. 저는 이걸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보질 않아요. 네. 해놨는데 왜냐하면 보는 거는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네. 우리가 보는 거지 이건 그 선생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난 몰랑. 난 몰랑. 어지러워. 지금 어지러워. 자전거 얘기하다 생각난 거야. 나는 담배 케이스만 보지. 이거 왜 봐? 형. 네가 남들 보는 거지. 이런 거 보지. 볼 시간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자전거 500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갖고 싶은 게 뭐였는지 생각해요. 자전거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아, 지금 제한이 없다 그래도 내가 지금 나는 아마 한 120짜리 자전거를 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건 이게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요런 모양 BMX예요 이거는. 아 그 BMX라고 막 묘기용 자전거 있잖아요. 아 예예 예, 막 예. 앞바퀴 들고 가고 점프하고 요게요? 네 저는 그거를 한 6년 8년 탔어요. 아 평상시에 이게 수련을 해요? 네 근데 요새는 안 한 지 좀 됐는데 코로나라 나가질 않으니까. 근데 요거는 아무리 비싸도 뭐 제일 비싸게 맞춰도 한 300, 500 밑이에요. 같은 걸로 주세요. 렛츠고. 너 네? 묘기 부리게? 네? 묘기 부릴 거야? 아 근데 이건 묘기용이라기보다 그게 일단 겁나 예뻐요. 묘기 안 부리면 안 돼요? 못 타요? 아니요. 묘기 안 부리고 저도 묘기 안 부리고 생활용으로 타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안장이 없잖아요 근데. 안장이 있어요. 있어요? 네. 안장이 없는 것도 있어? 묘기용은 안장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왜 옵션이야? 아니 아니 안장을 떼버리죠. 왜냐면 앉질 않으니까. 아 앉질 않아. 근데 이거는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아서 소용이도 탈 수 있어. 야 좋다. 아 이거 실제로 소용이 이거 자전거 사야 됐어요 실제로. 너무 애기 거라 지금. 이거 괜찮네. 그리고 요새 BMX 스케이트보드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이걸로 해. 자, 렛츠고. 렛츠고. 이걸로 렛츠고. 시작합시다. 자전거로 시작합시다. 자, 그럼 어디 쿠팡에서 사요? 어디서 사요? 아니, 아니요. 이거는 뭐 자전거는 BMX가 유명한 데가 뭐 4130 이런 데가 있어요. 4130? 네, 4130이라고 아, 치면 돼요. 4130. 쿠팡 그냥 넘어갔다. 쿠팡 그냥 넘어갔어. 뭘 그냥 추야. 일부러 긁으려고 말했으면서. 어? 아 저도 이렇게 일부러 치는 거 또 안 넘어가요. 긁으려고 말했으면서. 이런 거. 아 이런 거. 넘어져 있는데?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봐도 되나? 영상 살짝만 보면 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보 영상이니까. 네. 뭐 그러니까,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아~ 사는 거예요. 멋있다. 아 멋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아, 사는 거예요. 자유로워 보여. 요런 아~ 요게 기본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요런 건 안 해도 돼. 그냥 타도 돼.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옆에 이거 뭐 자 그 묘기용 뭐 바가 있네? 그거는 떼면 돼. 그리고 아~ 없는 게 기본적으로 떼져 있는 게 많아요. 와 요런 거 저러고 다니는 거야 니가. 세상이 놀이터가 되네요. 그렇죠. 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거는 좋은 게 예.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기뻐. 어? 잠깐만. 그냥 타면 네, 조금 그냥... 모양새가 좀... 저건 소형이 모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서서 타요, 이게. 아, 서서 타야 되는데 운동도 근데 있다. 의자를 올려서 네. 그냥 탈 수도 있어요. 그럼 편한 거 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완성차로 갑시다. 여기서 바로... 입문요? 아니요. 아, 입문은 안 돼. 플랫랜드. 아니, 플랫랜드는 그 뭐야... 뭔가? 용도가 달라요. 저거는 평평한 땅? 진짜 기술만 부리는 거 용이고 아. 그냥 중급자용으로 갑시다. 중급자, 고! 네. 중급자. 네. 여기서 이제 사실상 사이즈랑 디자인만 보고 사면 돼요. 아~ 가격도 합리적. 잠깐만, 품절이. 제가 말했잖아요. 동산부터 타고. 야, 높은 가격 순 정렬해. 네. 아, 높은 더콰이어처럼. 아, 근데 아니 이거는 그냥 색깔이 더 중요해. 그냥 아, 색깔. 본인이 봤을 때 예쁜 거를 보세요. 저기 있다, 파란색. 저거 다 품절인데요? 그러네. 다품이야. 그러면 상급자로 가야죠. 85만 원이네 제일 비싼 게. BMX 말고 그냥 편한 거 없어요? 아... 그럼 삼천리저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요. 저는 BMX만 좋아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아, 일단 한번 느낌만 보세요.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한번 쭉 볼게요. 아 이게 좀 그러니까 느낌만 봐요. 느낌만. 저는 색깔이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오케이. 근데 이게 다 팔렸네. 아니 없어서 못 팔어. 그러니까. 아니 점... 아니 요새 애들이 BMX 문화가 많이 퍼져가지고 다 품절이면 친구들이 이걸 좋아하더라고. 이거 핑골이 있을 이유가 있어? 이 정도로 품절이면? 아, 그럼 다른 사이트를 가야겠네. 사이트를 닫지? 이 정도로 없으면. 그냥 BMX라고 네이버에 쳐보죠, 그냥. 예, 이게 제일 오래된 사이트라 그냥 여기를 얘기한 건데. 요새는 파는 데가 아마 또 많을 거예요. BMX, 뭐. 거기 있네, 뭐. 슈레드 바이크. 두 번째 거를 가보죠, 뭐. 슈레드 바이크. 예, 여기서. 아, 이거 멋부려놨네. 이거 힘드네, 이건. 그러게, 이거 긴. 멋부려놨어. 완성차로 가면 되거든요? 이게. 썬데이 BMX 2020에 썬데이 BMX 본 거 느낌 있다. 어디? 그거. 네, 그거. 어. 아, 아 이 느낌 있네. 품절, 아, 품절. 이게 없네. 다 품절이야. 아니. 아, 근데 요새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 스케이트샵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오히려 옷보다 요새 그런 그 이제 사람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네. 이런 스케이트, BMX 이런 게 되게 쌀집 자전거. 야. 이게 강철로 만들어가지고 개 튼튼해. 그냥 무거워. 그냥 요거 자 여기서 제가 정정 들어갑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합리적인 자전거를 사는 게 아니라 아니, 저와 함께 아니, 행복을 간지. 사는 시간. 아니, 간지라서. 이게 간지라고? 왜냐면 그 되게 무겁고 그 자전거 쌀집 자전거 그 대신 많이 실을 수 있어. 쌀집 그 자전거랑. 아니 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쇼핑해서 자전거를 치고 제일 비싼 거부터 보자. 자전거. 맞아. 또 여기? 본인이 좀 아니, 편하게 그 쇼핑 타는 게 그냥. 중요하니까. 거기서 자 그러면 이거 내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시간 제한 둡니다. 아, 앞으로 여기 있다. 이거다. 지금 2시 58분이죠. 네. 3시 15분 안에 사야 돼. 오케이. 안 되면 15분에 딱 걸리면 그거 사야 돼 그냥. 아, 오케이. 손 오케이. 위에 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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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오래 하는 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질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어때요? 15분 남았다고 지금 여유 부리잖아. 5분만 줘.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뭘 여유 부려.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건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타이어가 얇고 네. 그 이 안장이 높아서 이거 타면은 약간 이렇게 타야 돼요. 약간 아,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 막 레플리카 이렇게. 야, 그 허리 아프더라. 이거는 불편해. 근데 이거 왜 3,400만 원인데 3,600만 원으로 할인해서 왜 더 올라갔어요? 어? 개꿀이네? 뭘 개꿀이야? 아, 올라갔다. 더 아, 비싸졌는데. 이게 장난질을 치네. 이런 데는 그냥 꺼버려. 이렇게 뭔가 아, 장난질 치는데. 중국제야. 정직하게 가야지. 아무튼 뭐 3,400 아니 3,000은 그래. 우리 예산이 아닌데 그래 우리 예산이 아니 예산으로 한번 저기 할 수 있어 얼마에서 아니, 예산, 얼마 예산도 예산인데 저기서 저걸 골라야 돼 카테고리에서 네. 일반 자전거 일반 자전거 일반 자전거 300에서 600 사이로 보자 이거 오케이 300에서 600 사이 야 근데 벤츠야 벤츠에서 나왔어요 야 이거 이쁘다 멀세데스 마운틴 바이크 산악 자전거 자전거가 벤츠에서 나온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아 제가 봐서 자전거는 100 언더가 나아요 그래 300만원이야 네, 네. 자 요거는 자 300만원에 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것도 이쁜데요 세 번째 거 파란 거 오. 난 저런 게 좋더라고 요게 근데 보면은 작은 거 접히는 자전거인가? 저 큰 거 좋아요 큰 거 자전거 큰 거 아 큰 거 좋아요? 네 그러면 큰 놈으로 갑시다 바퀴 큰 놈 저 미니빌로보다 저 지금 저 트랙 저런 거는 조금 피해야 돼요 탈 때 좀 불편할 거예요. 아, 요거는 네, 그냥 의자 넓고 그래 탄탄한 게 좋거든요. 저렇게 높은 거는 랭킹 순으로 봅시다. 랭킹 순 인기 많은 거. 그러면은 알턴이지.
3천이지. 24만원. 와, 좋은데요? 괜찮은데? 초등학생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이게 자전거 기아나 이런 게 저렇게 많은데 24만원이다. 예. 그러면 저건 이제 고장날 확률이 꽤나 높다. 아, 너무 싸다. 그치. 내려가. 그러니까 싸고 좋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 그건 개구. 와, 저거 이쁜데? 뭐 어디 어디? 스타카토? 스펙터? 초등학교 22인치? 저런 좀 저런 감성을 이렇게 작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소영이 거 본 건데. 저 자전거 프레임이 휘어 있잖아요. 네. 아니, 소영이 거 본 거야. 아, 소영이 거 본 거예요? 소영이 거라면 더더욱 저런 걸 사면 안 돼요. 프레임이 휘어 있다?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아, 프레임 전시 휘면? 네. 프레임은 무조건 직선으로 가야 돼요. 마름모 형태가 돼야 되는 거. 그렇죠. 아이들의 차에 부딪혔다. 저런 건 구겨져요. 근데 단단한 걸로 차야지, 오히려. 오, 이거 출퇴근. 이런 거 불편해. 출퇴근. 안장 너무 불편해? 높아.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이런 게 이제 조금 타기 힘들어. 이거는 그냥 딱 그런 어떤 맞벌이야? 발라드 뮤직비디오에나 나올 것 같은. 그렇지. 약간 성시경 스타일. 이거 다 주니어 자전거. 약간 성시경 스타일이래. 잠깐만요. 성시경 스타일이래요. 네? 성시경 스타일이래요. 아, 그냥 왠지 모르게 성시경 스타일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 타고 저거 타고 집에 가면서 약간 이렇게 딱 가면서 잘 자요. 이럴 것 같아요. 잘 자요. 약간 기아 파이사가 얘기하는 그런 약간 뭐 희끄무레한 그런 자전거라는 거지. 네. 기아 파이사는 이제 그 뭐 뭐를 약해 보인다고 안 입는다고 했더라? 뭐 약해 보인다고 안 입는 거 있었는데? 몰라. 뭐 옷 약해 보인다고 안 입는 거. 오, 나 그런 거 입는 거 같은데. 니트. 니트. 니트는 약해 보여서 안 입는 거. 니트는 너무 배운 느낌이라 안 입는데.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아, 너무 따뜻해 보여서 싫어, 나도. 마음이 따뜻한 남자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냥 마을 하나 해놔가지고. 그래. 니트 없는 마을. 기안. 니트 없는 마을. 명가. 뭐 이런 사람들 모아서. 이 마을? 니트 금지. 아니, 니트 X 그 표시판이 있으면 재밌겠다. 알 것 같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거 어때요? 아, 이건 딱 봐도 사지 말라는 표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사지 말라는 표시 뭐예요? 어떤 이런 저 개짓거리들. 개짓거리. 스티커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 아시죠? 개짓거리. 데칼? 데칼? 뭐. 이 뼈 속 안 찬 사람일수록 겉이 화려해. 아, 선생님. 응. 자기소개요? 자기소개냐고. 아, 자기소개를 해. 이게 화려해? 아? 아, 이거 화려한 축도 안 껴? 이거? 아, 지금 저 말하는 거예요? 네. 은신? 아니, 이게 안 화려해? 또 은신? 아, 은신. 바로 은신. 자기 얘기한다 싶으면 바로 은신. 불리하면 바로 숨어. 바로 숨어버립니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겉이 화려할수록 그 알맹이가 비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비었다. 자, 15만 천 원짜리가 과연 저렇게 타이어와 프레임을 자랑할 거리가 있을까요? 예. 없죠. 예. 어, 바지가 터졌다는데요? 아, 터진 게 아니라 아까 잔장인데 안장 갔어요. 왜냐면... 아, 야, 너 플렉스 한다면서 왜 자꾸 10만 원대 보는데? 아, 근데 랭킹으로 보니까 이렇게. 아, 그럼 랭킹으로 보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안 보는 걸 그냥 색깔과 모양만 봅시다. 그럼 가격 순으로요? 아니, 좀 다음 페이지로 넘겨봐요, 그냥. 그냥 디자인만 보기? 예. 네. 아니 뭐 약간 열받긴 하는데 약간 네. 저런 비치 크루저 스타일도. 비치 크루저는 뭐요? 요게 이제 야 이거 이게 멋진데? 이제 비치 크루저가 해변에서 아 크루징 네 크루징 하는 이렇게 아, 싹 미끄러 내려가는 천천히 어울리는데 약간 마실용 아래로 내려가는 용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는 자전거는 없죠. 아니 뭐 아래로 내려가는 용 쓱 하면서 내려간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빡세게 막 와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지듯이 그냥 동네 마실 리마리오 네, 미끄러지듯이 딱 날씨 좋네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타는 자전거 설렁설렁 산책용. 네. 아 그럼 뭐 이거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디자인 참 이쁜데? 이거 타고 막 뭐 베텐 가고 막 뭐 마포 가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용도로 쓰면 어떻게 돼요? 너무 불편해요? 갈 수는 있죠. 심지어 저는 BMX를 타고 홍대에서 강동까지 왔다 갔다 가요. 아, 리뷰가 좀 안 좋은데? 동네에서 그닥 친절하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뭐야? 조립을 하라고? 네. 이건 좀... 근데 애초에 조립을 해서 하게끔 보내잖아요. 아니, 돈을 내면 조립을 해서 주는데 왜 그걸... 아, 그래? 이거 어때요? 멋있다. 이거 괜찮네. 이쁜데? 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이클 트랙이네. 이거는 너무 힘들 이거 봐! 아, 벌써 잠깐만! 예. 10분 남았어. 아, 10분 남았어. 빨리 올라. 아, 쓸모없는 거 살 수는 없잖아. 좋은 거 사야지. 이래서 이거 어때?
아니 이런 거 저렇게 엉덩이가 핸들보다 위에 있는 거 진짜 힘드니까. 네, 저거는 그 경륜하듯이 진짜 이러고 타야 돼요 이러고. 근데 야, 그런 스타일 아닌 거 같은데? 낙타발 같은 거 이렇게 뽕알을 달고 타야 돼. 왜? 안 그럼 뽕알 터져. 낙타발 같은 걸 뽕알에다가 끼우라고? 뭐 말해? 그거 포춘 쿠키 같은 거 있잖아. 지금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 그거 좋다. 어때? 삼천리 요거? 모리스 DX 요거. 요거? 이게 약간 그냥 무난. 이거 작은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봐봐. 이 정도면 괜찮나? 야 이거 내가 삼천리 얘기할 잡고. 때는 아까 막 비웃었는데. 아니 이거, 아니 이게 브랜드보다 그냥. 오 나도 이뻐. 디자인 이쁘다. 이게 뭐 아 이거 삼천리의 좋은 점. 아니 난 더 큰데 어떡하지? 너는 179라서 안 돼. 그러게 이거 뭐 애들용인가? 이게 접이용 휴대용. 아 네. 나 이런 데 컸으면 좋겠어. 접이형은 걸러야 돼, 자전거는. 바로. 그래, 내구성이 안 좋잖아. 그치. 스팅거 어때? 이름 멋있다, 스팅거. 스팅거. 여, 선생님 이거 휘어진 거 하지 말랬는데? 아, 나 휘어지면 하지 말랬다. 열받는데? 하지 마요? 열받아? 열받아. 아, 열받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빨리 해야 됩니다. 자이언트. 자이언트. 출퇴근, 아, 출퇴근. 어? 아, 접이식 걸러. 아, 씨. 또 해외야. 아, 해외야. 그러면 안 돼. 시간이 없습니다. 퓨리타. 주니어. 성인. 아, 잠깐 이게 성인용으로 검색해야 되는 건 어? 오히려 야 이쁘다 이거. 야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아 이쁜데 이거. 이게 그 형네 집에 놔뒀을 땐 이게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왜냐면 어. 본인도 타고 쏘맘도 타고 쏘맘 타고 쏘형이도 타고 어. 그리고 어차피 이거 사봤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안 탈 거잖아요. 아 탈 거야. 열심히 탈 거야. 아 그래? 야 이거 이쁜데 앞에 바구니만 하나 달면 좋겠다. 주영 체인에 걸어가지고 타고 다닐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밤에 집회 하려고 자전거 그 폭주족들 집회. 아 이거 타고 집회 가면 좀 꿀리는데. 어. 그래서 자전거 집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로손 그 편의점 앞에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 깃발 들고. 어, 깃발 들고. 나 이러면서. 싫다 싫어. 아 상남인조 스타일로. 싫다. 그리고 스티커 팔고 홈이형한테 스티커 팔고. 내 광복 전라에 보자. 아 근데 요거 갑시다. 아 요걸로? 요거. 아 요거 좋다. 아. 요거로 가겠습니다. 잠 요거 좀 이게 보면은 어 여성용이네. 어. 아니 아니 이거 성룡 가방 있었잖아. 아 근데 이건 그 타야 되니까. 나 오히려 이게 좋은데?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거야 이게. 하, 아, 이거 너무 무난한데. 근데 이거 아까 왜 안 샀지 이걸? 아 다른 거요? 아까 키가 안 돼가지고. 아 키가 아, 이거 내려봐. 여기 160에서 175라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다른 거야. 아까 그 어 155에서 어, 100, 어? 이거 다 안 돼. 지금 키 몇인데? 180이야. 78이요. 79, 79. 아 그 정도면 타야 돼. 태풍인데 출근 및 통학용. 아. 환성 맞춤이네. 아 근데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뭐 얼마나 튀는 걸 사고 싶은데 뭐 자전거는. 얘 제네시스도 파란색으로 샀는데. 보여지는 것보다 이 본인의 아 안 산 스타일 있어요. 저기 사놓고 아, 라카칠. 주인 누군지 알아 못 알아보게. 아 근데 여기 안타깝지만 사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또, 아, 또 뭐, 있어. 물통? 저 프레임이. 네. 저 위에 두 줄이 안 맞아. 엇갈렸어. 엇갈리고 밑에 쇼바를 해놨어요. 아. 저게 개 불편하고 개 불안정하고. 아. 사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바로 거르기. 아, 사지 말라고 써 있다. 그럼 이걸로? 아, 이걸로? 요게 차다리 그냥 그 그냥 일상띠로. 일상띠? 네, 요걸로 그냥 맛보기로 하면 밑에는 볼 것도 없이. 물통 캐지 필요합니까, 선생님? 아니 물통은 필요 없어. 이거는 알루미늄 소 펌프 이거. 그거는 있으면 좋아. 이거는 그 자전거 포 가면 공짜로 해줍니다. 아니 근데 요게 있으면 집에서 그런데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하면. 이건 나도 있어요 심지어. 아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쿠팡에서 만 원이면 사요. 요거 일상띠로 하나. 네. 6번 그럼 저 이게 서비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네. 어. 그러면 자 위로 올리세요 위로. 아 다 줬네. 네. 위로 해서 저 뭐 배송. 배송. 구매. 아, 아니 뭐 택배. 택배. 그리고 색상. 다크그린밖에 없어. 아이보니 품절이야. 다크그린은 안 돼. 왜? 다크그린. 안 이거 예쁜데? 이쁘다. 이게 더 이뻐. 오 이쁜데? 왜냐면 이거 너무 흰색인데 이건. 아 나는 이거. 나는 국방색 생각했는데 이쁘네. 그러니까. 어 느낌 있네. 이거 구매하기. 갑시다. 잠깐만. 바꿔. 개인정보. 아 오케이. 띠리. 어. 야 선생님 오셔가지고 쇼핑 또 시원하게 합니다. 네. 네. 지금도 솔직히 오래 걸린 거예요. 아, 32만 원 좀 네. 약한데. 아 근데 자전거. 약해요? 왜? 아니 아까 말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거예요. 그 동산. 절벽으로 가기 위한 그래요. 이런. 그러면서 아. 이제 보면서 소비에 점점 이제 그 기름칠을 아, 하면서 입구구나 이게. 계속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면서 아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소비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이제 34만 원 쳤으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바로 이제 아 근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이게 그게 네. 있어 이 명품 살 때는 네. 사러 가서
살아가는 순간부터가 그 가격이에요, 사실. 아... 이렇게 올,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가 명품들이 안, 잘 안 하고 맞아. 안 이유가 이렇게. 아 그럼 찜만 해놓고 가서 살까요? 어? 개꿀이죠. 아 그럼 찜만 해놓고 난 늘 가니까. 근데 아. 그러면 100% 안 사니까 오늘은 쓰게 할 거야. 아.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아 나는 진짜 이거 자전거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선생님 오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겸사겸사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아니, 맨날 밀었어.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이건 진짜 뭐랄까. 진짜 은인이에요 선생님. 은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더 열심히 하도록. 네. 진짜 선생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네. 야, 그래 자전거를 샀네. 야, 그래서 또 주문 또 했습니다. 어, 주문 정상적으로 완료됐네. 네, 완료됐고 저는 이제 여기 다. 어, 게다가 지금 저 뭐야 만 원이나 적립이 됐어.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네이버 그 엔페이 그 회원 어. 한 달에 4천 원을 내고 그러니까 4천 이거 하나 구입해서 이미 이득 봤어요. 4천 원 내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 벌써 기분이 좋.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분을 연 선생님이 이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게 또 소비할 때 어떤 그 쾌감을 저희가 너무 또 소비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여기서 이렇게 띡띡거리면은 이게 느낌이 좀 안 살긴 해요. 예. 왜냐면 바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좀 힘써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자 그럼 주민 작가님 차를 한번 볼까요? 예? 차를 왜 봐요? 바퀴엔 바퀴. 바퀴? 그러니까 자전거 샀으니 차 가야죠. 네. 차 가야죠. 차는 내 그걸로 한대니까 내가 브롱코로. 아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30한 갔으니까 네. 자 이제 그냥 그 맥시멈 이제 채우죠. 네. 채우죠. 이제 본인을 위한 진짜 행복을 찾아 떠나볼까요? 아 그러니까요. 침착맨의 행복. 떠나보죠.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이제 자, 아직 50밖에 안 그러면 졌어. 그러면 이게 본인 일상에서 내가 보니까 네. 좀 찾기가 힘들어. 어. 그렇다면 또 제가 그 설계해드릴 수 있죠. 아. 자 그럼 또 제 전문으로 갈게요. 플렉스 네. 설계. 자. 그 루이비통 아 루이비통 홈페이지 가주세요. 일단 루이비통 홈페이지로 가. 네. 루이비통 홈페이지로 한다. 아 제가 그 또 저는 한 2주에 한 번씩은 가기 때문에 대충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아 격주에 한 번씩 갑니까? 네. 어. 같이 보기. 오케이. 어, 좋습니다. 홈페이지 갑시다. 자 잠시만요. 네. 저 왼쪽이 홈페이지입니다. 네.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스토어. 네, 어 여기네. 자 여기서. 어, 너무 좋아요. 아. 자. 큰 거 옵니다. 벌써 큰 거 왔어. VVIP 왔습니다. 지금 느낌 온다. 자 여기서 라이프스타일 갑시다. 어 라이프스타일 미쳤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빙. 아 리빙. 아, 소품 너무 가구도 크게. 있네. 여기서 데코.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야 자 들어갑니다. 예. 자 조금만 내려보세요. 저 컵 세트, 플레이트 세트. 너무 이쁘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야, 어때요? 만족감 어때요? 개 좋아요. 아, 개 왜냐면 이거는 누구 왔을 때 네. 포도주스 줄 때 포도주스 줄 때 컵 줄게. 그래서 딱 놓으면 또 그 수많은 입체적인 뭐야 이 새끼는 컵도 루이비통이야. 의식 안 하려고 눈 안 들다 나 이거 얼마야? 말해버리는 거지. 얼마야? 아무나 이거 이거 얼마야? 겁이다. 그러면 나는 또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구나. 볼 수밖에 없네. 못 참지.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못 참지. 저걸 쓰는 미친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포도주스 마시는데. 대박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딱 그냥. 맞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랩박스는 뭐예요? 귀여운데요? 랩박스. 사실 요것도 살라 그랬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도 살라고 했대. 한번 눌러봐. G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데? 이게 제가 또 GT라 이게 GT를 기념해서 나온. 아. 네, 저기 써있네. 맞네. 그러네. G의 해를 작년에 나온 건가 그럴 텐데. 네. 근데 요거는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 샀어요.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작년 거구나. 그래서 제가 소호해야 되는데. 네. 아 그렇다기보다 그냥 난 저 동물이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귀여운데. 아 요런 놈. 여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뚜껑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접시구나. 약간 그러니까 뭐 파스타 그릇이야. 뭐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저 뚜껑이. 식지 말라고. 네. 요게 근데 뭐 아무튼 아 근데 아무튼 다 돌아갑시다. 요거는 요건 패스. 패스. 요거는 조금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제 약간 삶에 왜냐면 여기가 지금 내가 딱 봤는데 네. 항상 방송을 볼 때마다 아, 요게 어. 요런 게 이게 잡혀요 보니까. 캐나다. 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저도 비싼 건데 아니 비싼 거 말고가 아니라 약간 그 느낌 약간 딱 화면을 봤을 때 예. 보자마자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 네. 불행해져 저걸 보면. 그렇지 이건 불행해. 이게 텐가야 뭐야 이거 너무 불행해.
저게 탱가야 뭐야. 아 진짜 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 아니, 저만한 탱가가 어딨어. 그걸 왜 갖다 놔. 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저만한 걸 쓰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야 그것대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 불행해져 보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 나는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어. 저만큼은 안 되지. 이거는 뭐 따 선생님이 들어가도 될 텐데. 아, 저만하면 이왕 건 저거는 바지를 두 개 입어야지. 네. 그래서 고래서 내 말은 여러분 뒤에 여기 뒤에 놓을 수 있는 예스. 엄청 큰 사이즈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큰 사이즈의 좀 쿠션 같은 거 오브제 아 오브제를 좀 그러니까 요 여기 여기서 보면 돼요. 지금 요 라인 지금 보던 요 라인에서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 컸으면 왜냐면 뒤에 놓으려면 존재감이 그러니까. 좀 있으면 좋겠다. 어 가능하죠. 뭐 요런 거 야 저런 거 뭐냐 저거 이거 다이아몬드 미러 저거 괜찮아요. 거울이야. 이건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예 존나 예뻐요. 아 그래요? 하지만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어 안 팔아. 아니 다 팔. 작아 30cm야. 그러니까. 아, 이건 제가 살려 재고 없음. 제가 살려고 물어봤는데. 이게 이미 다 팔렸어. 아 재고 없음. 이미 전 팔렸다는 걸 알고 있어서 비추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려보시죠. 이건 뭐요? 이거는 이제 컵받침. 요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컵받침이 어, 100만 원이야. 난 이거 네.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컵받침이. 근데 그렇죠. 이거를 재고가 없네.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저 컵받침을 사면 네. 저 케이스를 하나 더 줘. 아 요거를. 이거는 못 참아. 이게 저 개고 저걸 여기 놓고. 차키 같은 걸 놔뒀을 때 아 예쁘구나. 아, 여기, 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 약간 아까 저 그릇 그렇구나. 위로 올려보세요. 네. 그릇 보면은 그릇만 샀는데 네. 저, 저걸 뜯었어. 아, 근데 저기에 아. 또 그 모노그램이 박혀 있어. 잡동사니를 또 이렇게 약간 반지꽃이처럼. 저거 아 전 저거를 차키 보관함으로. 원 플러스 원이구나. 그러니까 와 이거 개이득이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 떨어져서 깨먹었는데 네. 화가 안 났어요. 2위 이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개이득. 아 좋네요. 아 그러면은 아 이 정도면은 예산 좀 크게 좀 되겠는데? 야 저거 저거 램프 어떠냐? 뒤에 이런 거 오 멋있는데요? 어? 개 멋있죠. 존재감 있다. 1600만 원. 네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못 써. 아 재고가 없네. 재고가 없네. 아 이거 너무 이쁜데 사고 싶은데. 그치. 아 한번 물어볼까요? 재고 있나? 물어보세요. 뭐 있으면 살 거지. 있으면 사죠. 왜냐면 어, 뒤에 저 탱가 탱가 대신 이게 좀 올려놓을 게 필요한데. 제가, 제가 물어볼게요. 잠깐만. 한번 물어보세요. 캡처를 해서 이거 직원분한테 아 물어보면 좀 큰 거 없나? 가구가 아니, 있어. 아 근데 난 진짜로 오브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좀 큰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제가 살려다가 이거 매장에 하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지금 요 인형들 이거를 이거 한 편짜리인데 2만 원. 아 이거 실제 크기가 요만해요. 한 요만해요. 네. 이거 어딘가에 놔. 아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느낌이 너무 큰 거. 난 큰 거 있어. 아 큰 거. 큰매 천 안에서 살 수 있는 거라 없어. 그럼 루이비통이 아니어도 되잖아. 아니 있어. 루이비통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지금 보다. 당장 그 지금은 전화해가지고 입금하고 바로 써달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좋죠. 아니 뭐 빨리 받는 게 좋잖아.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루이비통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약간 빨리 바로 할 수 있는 거. 퀵비 배 아프다. 갑자기. 그런 거 그쪽에서 또 부담해 줍니다. 어 포스터도 나쁘지 않은데요? 어때요? 근데 이건 너무 티가 안 나잖아. 이게 루이비통인지 뒤에다 옆에다 하면 아 루이비통이 티가 나야 돼? 예. 네. 티가 나야죠. 이런 건 뭐 없네. 야, 그러게. 아 그럼 아예 그 이게 충분히. 아유. 야, 저 당구대 하나 놓으면 어? 어때? 뒤에 느낌 있게. 1,400. 아 근데 이거는 또 안 살 테니까 이거 사지도 못하고. 재고가 없어. 이게 이래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판매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의 카다로그 같은 거고 이 저 잠깐 제가 있는 아, 거 지금 저 파란색 너무 이쁘다. 지금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아, 저 천이 아니라 1억이에요. 1억 4,500이에요. 아, 1억이. 아, 1억이네요. 네. 아, 1억. 아, 1억 4,500이었어? 네. 네. 좀 올려 보세요. 카테고리를 다시 갑시다. 라이프스타일에서 데코 말고 퍼니처로 저 가구로. 아! 잠깐만. 어, 나 진짜 떠올랐어. 리얼 떠올랐어. 1억. 네. 이거 아 근데 이거는 벽에 달아야 돼서 좀 귀찮아요. 이거요? 네. 아 이거 시공을 뭐... 해주긴 해주는데 네. 아 이거 펜션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저거 좀 추천합니다. 이거 이거요? 아니 그 옆에 이거? 네. 근데 이것도 없어요. 아 저 리본 댄스 저거 뭐냐? 얘 이것도 멋있고 이거 저거 카였네, 네, 이거 딱 저거 놔두면은 네. 저거 깜빡 죽어요 진짜. 앉을 때마다 기분 좋지. 9천만 원이네 이거. 이게 그 이게 그 이 사기꾼들이야? 이거 1억에 파는? 그쵸. 사기꾼이라니요. 움베르토 깜파냐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베르토 깜파냐 사기꾼들이야? 맞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재밌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재밌잖아요. 여기 또 미치 저 해먹 해먹이 한 4천 하거든요, 저거. 5천 하네. 저 해먹 저 이거 진짜로 살라 그랬어요. 아, 요거를 덕화야시랑 해먹이? 덕화야시 이거 근데 가죽으로 된 심지어 이걸 왜 못 사는지 알아요? 몰라. 없어서. 재고 없음. 아니 이걸 우리가 그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이 사면은 예. VIP형 뭐 이렇게 또 그 가서 미리 살 수 있게 보는 거 그런 걸 해줘요. 아, 예. 살려 그랬는데 이미 팔렸어. 우리도 속으로 생각했지. 와 세상에 미친놈들 많다. 미친놈들 많구나. 해먹을 4천 주고 사? 진짜. 우리도 미쳤는데 넌 진짜 미쳤다. 이러고 진짜 집에. 미쳤구나. 5천 막.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 뭐 5천 막 이렇게 있네요. 막. 어. 게임 1억. 그리고. 1억이에요. 1억짜리 게임이에요. 그치. 집행검. 아 제가 지금 아, 저건 좀 아 지금 아, 좀 마땅한 게 없네요. 떠오른 게 지금 딱 있는데 네. 저는 등치만 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갈까요? 딴 데? 어, 아니 그 메뉴를 아 가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가구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비싸서 말도 안 되니까 가구는 저도 약간 고민하고 사거든요. 가구 한번 보죠. 가구, 아 이게 가구야. 이게 가구야. 가구야. 가구는 아. 다 못 사요. 그러니까 그 공을 그 잠깐만 라이프스타일에서 담요로 가야 돼. 이거 담요. 참고로 요거는 뒤에 걸어놓으면 되니까 굉장히 괜찮은 게 뭐냐면 저 뭐냐 세 번째 클래식 비치 타월 있죠. 예. 저거는 제 최애 템. 그러니까 아. 소파에 그냥 이렇게 놔두거든요. 예. 그러면 뭐 잠깐 소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덮고. 아 근데 이거 되게 아. 클래식하다. 네. 그리고 이거 덮으면 이거는 좀 예. 살 수 있잖아. 이거는 아 그쵸. 근데 그러니까 뭐 누구 손 여성 게스트 왔을 때 치마를 아. 입었다가 아. 좀 덮으시죠 이러면 했는데 저런 거 있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루이비통이네. 주세요. 얼마요? 이건 80만 원. 이거 줄 수는 없고 그냥 잠깐 덮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 그럼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이거를 요런데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어요. 아, 나 배 아파. 화장실 좀. 그러니까 마치 이 스튜디오는 루이비통 스튜디오다 이런 느낌. 아 좋다. 화장실? 아니. 다녀오세요. 아니. 일단 제 차례 되면 갈게요. 일단 그냥 요거 담아놓고 요거는 무조건 가는 걸로 하죠 그러면 요거 담아놓고 네. 그리고 아 좀 커야 되니까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매장을 가야 되는데 매장 가서 다음에 오프로드로 해서 아 근데 오늘 해서. 일단 오늘은 오늘을 살핍시다 오프라인으로 해서 촬영 대량 어? 졸라 정상 북필기구 촬영 될 리가 없어 아, 촬영은 안 돼요 아 촬영 안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주겠냐? 네 공중파 이런 데 해야 돼? 아니 공중파인 걸수록 오히려 안 돼요. 안 되지. 어. 그러니까 그럼 소소하게 이런, 가야지 돼요. 이런 잡 채널은 돼요 그러면? 아니 그냥 혼자 이렇게 제가 하는 건 괜찮은데 아, 뭔가 이렇게 채널에 실으면 안 돼? 이렇게 좀 아무튼 이건 뭐예요? 아니야 북이 아니라 내려보면 여기에 연필이랑 필통 같은 게 있어요. 예. 그게 겁나 이쁘거든요. 아 학용품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하나 샀는데 여기 많이 가네요 확실히. 아 여기가 제일 그냥 루이비통이 제일 좋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없네요 여기 아닌가 나 진짜 됐어 왜 왜 구찌 갑시다 가격도 맞고 크기도 있고 이 스튜디오에 보이는 거 나 지금 그리고 실용적이기까지 해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건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아 진짜 그걸 형이 먼저 사버리는 야 이거 진짜 이거 나 양보 받아도 돼? 아 괜찮아? 나 양보 받아도 될까? 아 너무 미안한데 뭔데? 아 이거 양보 오 마이 갓 나 이거 진짜 양보 못하는데 아 그래? 뭔데 보기 납시다 형이 사면 나 안 사 진짜 이거 아 나 이거 사면 될까 내가 이런 자 아 저 데코 데코로 갑시다 데코에서 의자 아 의자 좋다 아 내가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시그니처 되는데 야 와 벌써 느낌 오죠? 아 느낌 와 느낌 와 야 갓댐 오 마이 갓 그게 여기 딱 있다고 생각해봐 그냥 나무. 야! 아! 짱지 이거 막 이거 못 참아. 게다가 구찌는 아까 야, 저 꽃무늬 봐. 이건 가성비가 좋아. 예. 아까 루이비통 이런 거 사려면 한 4천 내야 되거든요. 예. 여기는 천 안에 다 돼요. 야, 저 호랑이 집 봐봐. 오른쪽에. 호랑이. 아, 빨간 거 살라 그랬는데. 야, 이거다. 이거다. 미친 거 아니야? 잘 보면 위치가 저 입이 예. 우리의 딱 존슨을 보호하고 있어. 위치가 보호하는 거 맞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안 깨물 게 아니에요? 그 살짝 긴장감. 그렇지. 텐션을 유지해 줘. 약간의 긴장감을. 너 아직 남자다. 너 아직 너 편하게 있지 마. 너 결혼했어도 너 남자야. 너 잃지 마. 남성성. 남성성 잃지 마. 지금 이거 뭐야? 나비. 나비. 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이제 골뱀이. 수출도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딱 아까 보셨던 저 빨간색 네. 호랑이 네. 요거 이게 멋진데? 왜냐면 전 앉아봤거든요. 이걸 네. 이 앉으면 이게 여기 딱 이 딱 앉아서 팔에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야, 아, 너무 좋아. 요즘에 부드러워서 바로 갈 것 같아. 딱 앉아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리고 조금 위에 요거. 이거는 나 진짜 못 참아. 이거는 난 사면 좀 화낼 수도 있어. 야, 이거 이쁘다. 그리고 왜냐면 뭐 내가 새치기 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그리고 이거보다 반값이야. 이건 1,000만 원인데 이거는 가격이 470이야. 이건 저 이거 저거를 만약에 한 요즘 디자인 보라고 하니까 가격을 봐요? 어. 아, 근데 이건 가격이 좋은 건 사실이 어쩔 수 없어. 그럼 딱 500이야. 왜냐면 네. 아까 30 샀잖아 자전거. 이거 470이니까 이걸 사면은 500 딱 플렉스. 아, 근데 하나만 더 봐. 하나만 내가 진짜 추천 저거랑 하나 더 봤던 게 그 밑에 저거 와 저 요거요? 아 요거나 여기는 이제 모양이고 아 예쁘다 이것도 이 그림은 이제 본인 스타일로 사는 아 여기 디자인 요 디자인 그런데 구찌를 가방을 그러니까 체어를 6,700 네. 주고 사는데 로고 안 박힌 걸 산다? 네. 그건 개간지지 그게 간지 사람들이 봐도 구찌인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구찌야 700을 박았어 이거는 그냥 좆되는 거지 이런 것도 있네요, 그냥. 그치, 요거는 근데 조금 좀 아, 이거는 좀 약간 추워 보인다. 아, 요거는 아, 근데 요거는 요런 거 살려면 무조건 두 개 이상 사야 돼. 뼈 의자인데. 두 개 이상. 아, 왜냐면 이거는 뼈 의자. 뼈 의자는 뼈 의자는 두 개 이상. 뼈 의자. 아, 왜냐면 같이 앉아야지. 이거는 식탁 딱 봐도 이거 식탁이랑 같이 놓는 거니까. 아, 그러네. 커다란 거니까. 요런 아. 거는 여기보다 집에 놔두면 예. 참 소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겠다. 포인트가 되겠다. 그 왕십리에 재개발되는 그 육구역 있거든요. 행당 육구역. 거기에 그 오래된 동해루라고 30년 된 중국집에 이거 있어요. 저런 느낌인데? 이런 네, 이거는 잘못 코디하면은 이거 살 거면 잘못되면 뭐, 많이 잘못돼. 말할 수 있지. 미리 내가 그 폐점하기 전에 이렇게 빼달라고 해.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눈앞에 없다는 거야. 그 맨 위에 약간 네. 넓은 거 그게 제일 이쁘다. 아, 난 요것도 추천해. 요거. 뭐? 그 밑에. 뭐? 그 옆에. 이게 아, 이것도 멋있네. 이게 앉으면 무늬가 멋있다 이거. 이 앉아 있는 순간만큼은 오늘 힘들었어. 근데 아. 나 지금 왕이야. 아. 여기 앉아 있어서 나 킹이야. 나 여기서 유튜브 보는데. 아, 이게 멋있다 나 이거. 왕이야. 평상시 침착맨인데 여기 앉으면 킹착맨이 돼. 아, 그러네. Fuck! Fuck! Holy! 킹착맨! Chair from 킹착맨. 와, 씨. 아, 내가 그렇게 나 킹착맨이 돼도 될까요? 이거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선생님 사셔야 되는데 먼저 사면 좀 그렇잖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아 양보하시는 거예요 설마 아 양보 돼요 양보 돼 심지어 제가 그냥 나 바로 결제해버리라니까 그냥 양보 돼요 양보 그냥 해버릴 거야 잠깐 아 이거 심지어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야. 제가 저거를 먼저 사려고 네 자 카드 암체요 자 근데 진짜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말고 저거 좀 갖고 제 이걸로 무거워서 야 저거는 안 돼 너무 비싸 너 잡혀가 그러면 아 진짜 저거는 이 아 이게 진짜 아 이거 또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진짜 바지 터졌다고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이게 터진 게 아니라 이게 안 터졌어요 안 잠근 거야 못 잠근 거야 이게 실제로 저거는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가 지금 조금 곤란한 게 어디서 이거 보세요. 제가 진짜로 살려고 물어봤어요. 어 진짜네. 대화했어 카톡으로. 진짜죠? 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막 구매 문의는 했어. 이건 진심으로 양보라는 거예요. 구찌 담당자님이 진짜로 그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근데 이건 도의가 이거는 조금 하면. 이거는 그러면 네, 오늘 양보해. 이분도 곤란해. 이 담당하신 분도.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와! 야 진짜. 아~ 나 이래도 될까요? 아, 나 괜찮을까? 왜냐면 저거? 난 누가 산 거 또 사기 싫거든. 아, 나 진짜 이래도 돼? 내가 먼저 해도 돼요? 새치기 해도 돼? 아, 안 돼. 어떻게? 괜찮아? 아, 나 900만 원인데 괜찮겠어? 아, 그럼 뭐 또 찾아봐야지. 이거 찾으면 또 이게 돈 쓰기도 힘들어요, 이게. 나는 아까 맨 위에 470짜리가 좋은 거 같은데. 아, 가격 근데, 때문에 그런 거야, 설마? 아니, 그런데, 아니, 가격 때문이 아니고 디자인이. 그, 왜냐면 나는, 이거 혼자 앉잖아. 근데 솔직히 이게 나는 지금 가격이 1000 언더면 무조건 가도 된다는 그 결정을 왜 했냐? 네. 킹창맨이란 단어가 개멋있어. 아, 킹창맨.
의자 하나로 킹 창맨이 됐어. 아예 방송 의자 이걸 바꾸는 건 어때요? 방송... 이거 메인 의자를? 어? 아니 좀 데일리 의자를 낫지 않을까? 아예. 일단 보겠습니다. 내가 높은데 세상이 낮아야지. 세상이 낮아야지. 와 이런 거 이런 느낌. 파인애플 화려한 느낌. 굿즈는 없어요? 아 여긴 있다. 여긴 있고. 교환 및 환불도 안 된대. 교환 및 환불 안 되고. 왜냐면 이거는 간지가 뭐냐. 여기 있는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주문하면 아 고객님 지금 사신다고요? 어 그럼 저희가 지금 제작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문 제작이구나. 본인만 그리고 제가 아. 확신하진 않지만 아마 이니셜 이런 거 가능합니다. 아, 아. 여기다가 전 빠끄라고 적겠습니다. 오케이 허락. 귀속 귀속해 귀속. 아 씨. 빠끄. 정신을 담아서 슈핑백이 다. 이게 제가 바로 전화할게요. 이거, 결제하기. 예 이거 아, 바로 결제합니다. 이거. 갑시다. 잠깐만 제가 전화해볼게요 이거. 아 근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새치기 하는 거는 왜냐면 염타 선생님이 진짜로 이거 구입하려고 진짜 문의를 아니야 양보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하면 아 양보하셨는데 왜 그래. 아, 내가 하면은 예의가 아니야. 어? 뭐 예의가 아니야. 지금 바로 옆에서 허락했는데. 아니 이거 아니, 왜냐면 되게 아쉽게 그러니까 사고 싶은데 아 그냥, 그냥 양보 이런 느낌이라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 참 여기 강동구니까 제가 전화해볼게요, 진짜로. 아니,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천만 원 더 갈 수 있다고. 어, 저 진짜 살 거예요. 오케이. 저 진짜 살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단어 뭐 꺼내지 맙시다. 더 이상 꺼내지 마. 근데 난 이게 좋았던 것 같아. 맨 위에. 위에. 맨 위에 봐봐, 한 번. 야, 형도 같이 앉고 싶어서? 같이 앉으려고 하네. 아니, 그 오른쪽 거. 같이 층이네, 같이 앉고 싶어서. 그 오른쪽 거, 오른쪽. 여기? 그 이쁘지 않아? 이거 수영이 피아노 배울 때 피아노 의자 하면 되겠다. 아 좋네요 이거. 근데 이게 작을 거예요. 야 이거는 이게. 근데 고양이 있으면은 이게 괜히 싼 게 아닐 거야. 작을 거야. 큰일 나겠다. 안녕하세요. 그 뭐 좀 여쭤보려고. 야 지금 선생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 배 아프다 갑자기. 3층인가 그 피아노보다 더 비싸. 의자가 빵 또 와. 그 구찌 로고 있는 그 아유 3시 반이네. 아유 하원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 가셔야 돼요? 매장에 빛이 그러면 일단 아니 가시는 건 가셔야 되니까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그 저희가 알아서 구매해놓고 구매해놓을 테니까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어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그 1인용 의자 같은 거. 네. 네. 자 지독하네. 어, 이런 거 얼마나 이쁩니까? 네. 아 이쁘긴 해. 네. 이쁘긴 해. 이거 안깨물기. 안깨물기 얼마나 이뻐요. 아~ 이런 거 안깨물기. 이런 것도 있고. 염 선생님은 아~ 이런 거 추천을 좀 하시네요. 이런 거. 그럼 어쨌든 결제를 가면 그냥 이런 거 어때? 보니까 온라인으로 그건 황제. 상관없어요? 야, 진짜 황제. 이건 진짜 킹창맨이야. 뭔가 청나라 느낌인데. 청나라? 청나라. 중창맨. 중창. 부대령맨. 부대령. 이거 하면 푸다롱 선생님 가능. 이거 푸다롱 선생님. 네. 저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왜 청나라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우리가? 청나라 복식이 약간 이런 색 아니야? 왜 그러지? 여기 그 마지막 황제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보내주시고 어느 부분? 그거 가격이 노란색, 파란색 아, 그 조합, 빨간색 조합 그런가? 난 이게 마음에 들어. 나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네. 아 근데 내가 미리 사면 좀 그래. 응? 네. 나 요걸로. 근데 지금 미리 사면 뭐래요?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네.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니요 이게 물어보니까 네. 이게 킹창맨에 맞게 구찌에서 특별히 제작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들긴 하지만 일로 온대요. 그래서 지금 사진들을 보내준다고 했고 제가 가격과 입금할 계좌번호까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어 좋아요. 저는 원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아니 나 진짜로 난 여태 우리가 이렇게 떠든 게 난 진짜 농담이 아니었는데 나도 뭐야 농담이었어? 아니 나도 진짜 살려 그랬어. 나는 그러면 요걸로 갈까요? 아니 킹창맨 커스텀 아니 본인 뭐 어떤 거요? 요거 나 이제 후보를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어떤 게 좋은지. 자 1번 오케이 1번 근데 이건 작을 것 같아. 그죠? 이건 킹창맨이 안 돼요. 그래, 그 등받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요거 빨간색 나 이거 오케이 1번 앙 1,000만 원 앙 오케이. 2번 청나라 황제. 아 근데 이거 진짜 맘 같아서 솔직히 청나라 황제 이 돈을 쓰는데 네. 온라인으로 산다? 이건 병신이지. 이거 어? 왜요? 오프라인으로 사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찍어도 되는지? 네. 뭘 찍어요? 가서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볼까요? 어! 해봐요! 살 건데 네. 라는 전제를 두고 물어볼게. 네.
해보세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두 개 산다고 하세요. 한 명 더 있으니까. 아 이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네, 두 개 산다고 그래 두 개. 그러니까 간단히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셋이 가서 그냥 조용히. 그지 그지. 지금 바로 이동해. 차 타고 바로 이동해. 오늘 시간 있잖아. 그게 내 스타일이야. 사실. 방송 끄고 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게요. 이거 할 거면 바로 해야지. 언제 선생님 또 시간 내겠어. 내 말이. 그래서 가서 두 개 산다고 하세요. 두 개. 저도 뭐든 살게요. 그럼 세 개 해. 세 개. 세 개 해. 세 개. 할 때 세 개 해. 어? 잠깐만. 어? 아 잠깐만. 나 뼈 의자? 뼈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의자. 저도 살게요. 좋다. 이거 우리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내가 살려고 했던 걸 형이 먼저 사는 게 네. 지금 도리에 어긋나니 먼저 사고 그리고 아. 사고 내가 또 따라 산다? 이거 못 참지 그런데 어. 같이 산다? 이건 얘기가 그쵸. 다르지 이건 그리고 얘기하면서 뽐뿌 왔어 지금 어. 이 아저씨 그 어디에 있어요 그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자주 가는 데는 네. 그 청담 청담 아 가까워 가까워 강동하고 가까워 아, 가까워 나쁘지 않아 지금 이거 오늘 그거 사고 그 밑에서 도원결의까지 합시다. 세 명이서. 와. 도원결의요? 유비관을 장비. 그 한 명 죽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구찌 매장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우와. 그리고 그거. 왜요? 구찌 유비. 루이비통 장비. 아 그리고 아까 잠깐만 뭐 사기로 했죠? 그 누구 거 사기로 했지? 장... 저는 네. 엄마 가방 하나 사려고. 아 엄마 가방? 네. 전화합니다. 가세요, 고고. 잠깐만,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나? 어떤 거요? 아, 네, 핸드폰으로 해도 돼요. 방송이 돼요, 핸드폰으로. 그냥 장비 없이 그냥 가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들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럼. 왜냐면은 저는 애초에 누구 선물용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 예산에서 빼야 된다고 봐. 나를 위한 그 제품을 사는 게 포인트인데 그거는 제외하고 형 거를 위한 이런 사치품을 하나 사라는 거야. 네네. 혹시 그 지금 그 엄마 가방을 사는 게 저는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날 위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사고 형이 쓸 용도로 하나를 사야 된다. 나는 그런 걸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꼭 전화를 이렇게 은신 형태로 해야 되나요? 네. 닌자야 뭐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친구가 뭐야? 그 약간 핸드폰으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할 수 있냐 살 때 조금 아 좋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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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쵸,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는 건데 안 되면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거 꼭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나와서 그걸 보여주면 되지 그래도 되고 사서 나와서 보여주면 되지 돼요?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뼈? 이거는 난 별로 같아 좀 이거? 이거 너무 뼈? 뼈는 좀 그래 이런 데 모아놓으면 이쁘네. 모아놓으면 이뻐. 여기. 모아놓으니까 예쁘잖아. 여기. 뼈. 뼈의자. 이거. 연출 사진. 아, 뼈의자는 근데 저 가격으로 보이지가 않아. 이상하게. 뭐 이건 이 가격으로 보여? 뭐 이거는 이 가격으로 보여? 한 15만원 같은데. 많이 쳐준 거야? 15만원. 어? 기분을 사는 거야. 기분을 사는 거야. 기분을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격처럼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야. 기분을 사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봤어. 재질이 뭔지. 그냥 폴리에스테르야. 네. 재질을 왜 봐! 아, 나 또 공학적으로 접근했어. 아, 당연하죠. 기분을 사는 거야. 기분을. 형은 내가 봤을 때는 요거를 하나 하세요. 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어차피 거기 요거 하나 써 주세요. 형은 요거. 내가 진짜 사고 싶은데 이거 양보할게요. 형 이거 사고. 네, 제가 네. 이 청나라 할게요. 근데 나는 저걸 얼마 전에 샀어요. 저 뭐라 그러죠? 레이지보인가 뭐 그거 하나 샀어. 이렇게 편안한 의자. 아니, 작업실 없잖아. 작업실에는 네, 저희 셋이서 작업실에 이거 놓고 방송하라고. 두... 네. 앉고 앉아서. 자, 네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 직원분 얼굴만 안 찍으면 오케이. 아 안에서 사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부은 돈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야, 이게 VIP 지금 가? 저도 이런 부탁 솔직히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내가 왜 아쉬운 얘기를 해. 아쉬워서. 아니 그러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염따 람보르기니 타고 가는 거야? 네. 내 아쉬운 얘기 왜 하냐고. 제품은 있대요? 매장에? 있대요. 몇 개 있대? 세 개? 아 그건 모르죠. 그 2인용이니까 둘이 타고 가면 되겠다, 그죠? 아~ 저 따라갈게요. 아니요? 따라갈게요. 초청은 저기 두고 가야죠. 두고 가야죠. 아, 그래요? 네. 두고 가요? 이미 그걸 간다고 말했어요, 지금. 호민형 차 타고 가야 돼. 왜냐면은 나도 차를 안 갖고 왔어, 오늘. 나 근데 나 레이인데 거기 레이도 주차하게 해줘요?
그게 간지죠. 아, 그게 간지인가? 난 이거 신고 갈 거야. 어. 아, 그래요?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염따구구나. 그게 간지구나. 레이타고 가서 사는 게. 그리고 세 개 사와. 아, 진짜 살 거죠? 살 거야. 저 사삽니다. 지금 확실해. 왜냐하면 가가지고 막 안 사면은 험악해져. 분위기 험악해져. 사겠습니다. 아니, 의자 사라고. 아, 의자는 안 사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허락해 줍시다. 우리 둘이는 의자 사고 그 그냥 가방 하나. 가방 그래. 엄마 가방.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동할까요? 이동. 바로 이동해서 그 모바일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